자, 다시 현장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이 있었고, 이어서 곧바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이곳, 행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입니다. 이두 팀도 뭐 만만치 않은 팀들이겠죠? 네, 두팀 계속해서, 다 굉장히 그 명문 팀들이고요. 네네. 성대 경희대 두개다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 정상급의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선발 투수는 백넘버 1번의 전상혁 선수입니다. 9경기 지난해 출장 기록이 있고요. 평균자책점 9점, 3승 1패의 기록, 26이닝을 소화하면서 탈삼진 6개, 13개 실점 중에 9개의 자책점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익수 조평안, 2루수 박준영, 유격수 이호연, 지명타자 류호승, 중견수 김경민, 좌익수 김경민. 김경민 선수가 두 아주 명이군요. 독특하네요. 네, 3루수 김기훈. 저희가 다 읽기도 전에 또 일단 내려갔습니다만. 플레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파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전달받은 자료가 많지 않은 개막전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 선수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레프트 오버핸드 성향의 투수 같은데, 네. 전상혁 선수 일단 지난해 3승 1패가 있습니다. 네,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이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만 지나치게 정확하게 맞았군요. 중견수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잡아냅니다. 자, 선두 타자 조평환이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자, 2번 타자 들어서는데요. 백넘버 3번의 선수 박준영 박준영 선수죠? 선수군요. 네. 네, 박준영 선수는 지난해 16타수 2안타 타율 1할 2푼 5리, 그리고 도루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높게 빠지면서 지금 우완인데 몸 자체가 글쎄 투수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몸이랄까요? 네. 네. 자, 여기서 좌중간 잡았군요. 아, 떨어뜨렸습니다. 공을 떨어뜨렸고 중견수 뿌려봅니다만 이미 2루수에 안착하는 2번 타자 박준영. 공이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렇군요. 야, 지금부터 잡았으면 정말 호수비가 될 뻔했는데요. 네. 자, 타격음과 동시에 달려봤습니다만 좌중간 가르는 안타였고요. 네. 글러브 안에서 돌면서 공이 빠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3번 타자 백넘버 7번의 한차현 선수입니다. 일단 리드오프가 저렇게 나가 있게 되면 3, 4호번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 정정해드리죠. 3번 타순 백넘버 7번 이호연 선수입니다. 약간 네. 차고가 있었군요. 높이 뜬 공. 그대로 포수가 처리합니다. 지금에서 공격이 좀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청현 선수가 그대로 처리를 했고요. 4번 타자는 유호승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류호승 선수 15타수 4안타 2할 6푼 7리의 기록. 네. 타점 하나 도루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체 조건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거의 190 가까이 되겠는데요. 아, 굉장히 큰 신장이군요. 지금 지명 타자로 활약하고 있는데. 네네. 야, 저 선수는 앞으로 장래성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스윙 한번 보고 싶네요. 일단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되는 선수들은 어쨌든 기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몸쪽 스트라이크 올라가는군요. 지금 저희 중계석 아래편에 현장음 마이크가 있는데요. 네. 그 근처에 또 김웅경 회장께서 경기를 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잠깐 목소리가 들렸는데 등치가 좋네라는 저기 목소리가. 김웅경 이제 네. 야구 소프트볼 회장님께서 네. 마지막 그 이제 봉사를 차원에서 회장을 맡아주셨는데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개혁적인 여러 가지 대한 고민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확하지는 않았으면 배트 끝에 걸린 볼 퍼올렸고요. 뻗지 못하고 중견수 처리. 3자 범퇴로 이닝을 종료시키는 전상혁이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전상혁 피차가 네네.
타이밍을 잘 뺏고 있네요. 지금 던지 이 선수도 그저 힘으로 누르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체인지업 계통의 스피드를 죽이는 오프스피드 피치였거든요. 네. 자, 성균관대학교 선발 투수 저희가 기다리는 선수가 이재막 마운드에 들어서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동훈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선발 투수 성균관대학교 백넘버 30번의 이동훈 선수 6경기 출장 8점의 자책점 15이닝을 소화하면서 한 번에 하나의 피홈런 한 번에 4사구 그리고 11개의 탈삼진이 있었군요. 네, 지금 3학년이고요. 네네. 직구 최고 스피드는 약 140km 정도 나오고요. 슬라이더가 주목이면서 체인지업하고 투심을 잘 던진답니다. 네, 수비 포메이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포수 정우영, 1루에 정건창, 2루 박준영, 유격수 이호연, 3루에 김기훈, 선발 투수 말씀드렸던 이동훈 선수고요. 외야에는 김경민 두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백넘버로 확인을 해야겠고요. 우익수에 조평한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작은 경민, 큰 경민 그러겠는데요. 그렇군요. 중간 경민, 중경민, 좌경민은 좀 힘들까요? 네. 네. 자, 타순 한번 살펴보죠. 유격수 최기용, 중견수 김혜성, 지명타자 김태진, 3루수 김태선, 우익수 노민석, 유격수 박재석, 포수 이청현, 1루수 정수환, 2루수 남승윤 선수가 선발 출장해 있습니다. 유격수가 리드오프를 담당을 하네요. 네. 네. 자, 이 선수가 이제 이동훈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도 마찬가지 좌투수인데요. 지금 투구 폼에서 보일 때 구속이 오히려 전상혁 선수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겉으로 보이는 스피드는 그래 보이는데요. 눈으로 네. 보이는 스피드는요. 그런데 네. 이제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성장을 더 해야 되는 대학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스피드를 물론 등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로케이션이에요. 스피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군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네.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자, 1번 타자 최기웅 선수가 들어옵니다. 올해 이제 4학년입니다. 58타수 12안타 타율 2할 7리 그리고 11개의 타점 그리고 3개의 도루가 있었습니다. 네. 최기웅 선수 대구고등학교 졸업했네요. 아, 그렇군요. 네. 같은 패턴이에요. 전경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초구는 아웃코스 찍고 아웃코스에 타겟을 맞춰놓고 네네. 변화구와 코스 변화를 두려고 하겠죠. 자, 선두 타자 좌타자 최기웅인데요. 약간 변화구죠. 네. 투수의 바이블 정석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검은 유니폼의 성균관대와 흰색 상하의 줄무늬가 있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자, 일단은 외야로 보내봤습니다만 중견수 처리 중견수 김경민 선수가 처리했군요. 네, 어떤 김경민 선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동시에 잡히는 일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외모로도 외형으로도 확실히 또 구별이 가능하겠네요. 다음은 김혜성 선수입니다. 네. 다음 타자 김혜성 선수. 자, 김혜성 선수는 지난해 5타수 안타가 없었군요. 지난 루키 시즌을 보내고 올해 2학년에 진학한 선수. 네. 바깥쪽 이번에 로케이션이 좋았네요. 대학 야구를 이야기할 때 고등학교 때처럼 1, 2, 3학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4학년이 이런 게부터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연세대학교 마지막 투수로 성재현 선수가 올라왔었는데 네네. 성재현 선수는 이제 신입생 때부터 출장 기록이 많았던 그 기억이 맞습니다. 또 나네요. 네. 네. 반면에 1, 2, 3학년 때 뭐 재활이라든지 기량을 끌어올려서 4학년 때 빛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당겼는데요. 1루수 살짝 더듬으면서 커버링 그리고 아웃이네요. 지금은 협력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수가 달려야 하는 거의 유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이. 네. 근데 제 가장 기본인 그 베이스 커버가 프로 야구에서도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아주 빠른 상태로 그 협력 수비를 잘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이 많은 훈련량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훈련량이 네. 굉장히 많은 성균관대학교인데 네. 네. 슬로우 비디오를 봤습니다만 일단 협업이 잘 됐고요. 네. PFP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피칭 필딩 프랙티스라고 하는데요. 그 각 팀들이 보통 이 프랙티스 그 필딩 프랙티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현재 김태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석에는 김태진 선수 8타수 2안타의 작년 기록. 지난 시즌 루키 시즌이었습니다만 타율 2할 5푼, 타점 3개 그리고 도루 하나가 있었습니다. 광주 일고 출신이고요. 2학년인데 지금 뭐 신체적 조건이나 스윙 보니까 괜찮네요. 그 팀의 3번 타자를 맡고 있어서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 다시 하나 꽂아 넣습니다. 저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길게 좀 들고 있는 타격폼인데 네. 지금 그 홈베이스 쪽으로 바짝 붙어서 파격하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용규 선수가 저런 식으로 타격을 하잖아요. 그 타격 코치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네. 저렇게 바싹 붙어서 치는 거에 단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인코스 대비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약간 열린 상태에서 배팅하는 것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지금 돌아가지 않았네요. 풀카운트 대기 타석에는 또 김태선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김태진 선수 올해 이제 2학년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이용규 선수도 바짝 붙어있고 서건창 선수도 좀 붙어있는 스타일이고요. 맞습니다. 자, 타격 투수 쪽으로 공이 나가네요. 네, 지금은 그 잡기 어렵다고 보고 일부러 캐쳐가 잡지 않았죠? 그렇죠. 일단 발은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김태진 선수. 좌타자들이 거의 타격 폼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달려나가는 자세를 취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대영 코치, 이대영 선수라고 보시면 네, 네. KT 이대영 선수. KT 이대영 선수가 그것 때문에 지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네. 나중에 결국 수정을 좀 했잖아요. 네. 했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더 좋은 결과 받았다고 들은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 선언되면서 첫 번째 이닝 마무리됩니다. 자, 좌타자가 치고 이제 바로 달려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해외 사례로는 또 이치로 선수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이치로 선수는 제가 이제 전문 영역이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제가 듣기로는 타격을 마친 후에 뛰는 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아,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네, 타격을 움직이면서 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이치로 선수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나가면서 공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운드에는 전상혁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속구에 힘을 실을 때는 돔 경기장도 아닌데 퍽퍽한 소리가 저희 중계석까지 들립니다. 캐차의 프레이밍에서 나오는 그 소리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전지훈련이나 겨울에 훈련을 할 때 의도적으로 지도자들이 저 빵빵 소리 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네, 네, 실내 훈련실 네. 깊이 시키도. 네, 투수들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좀 펌프업 돼서 더 공을 무리하게 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몸이 덜 만들어졌을 때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면에 생각해보면 그런 내용들을 보고 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양날의 검 같은 내용들이 야구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자, 타석에는 중견수 김경민 선수입니다. 네. 자, 스트라이크인데 지금 김경민 선수가 살짝 흔들렸어요. 네. 자, 좌타자 김경민 선수 지난해 68타수 25안타 3할 6푼 8리 굉장히 높은 타율 그리고 네. 8타점과 4개의 도루가 있었습니다. 자, 키스펀트 1루 높았는데요. 발은 떨어지지 않... 네, 아, 발이 떨어졌군요. 세이브입니다. 발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번 타자인데 네. 네. 자, 키스펀트 여기서 포수 공이 좀 높았네요. 네. 네. 정상적으로 던졌으면 아웃 타이밍이었죠? 그렇죠. 지금도 일단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네. 발이 떨어졌군요. 역시 지금 경희대하고 성균관대도 시즌 첫 경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2회 초 공격이다 보니까 아직 몸들이 자기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가 어떻게 그 결과를 할지. 자, 6번 타석에 좌익수 김경민 선수입니다. 중견수 김경민 선수는 1루에 견제구를 받는군요. 자, 지금 좌익수 김경민 선수 타석에서 잠깐 번트 모션을 취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또 강공 전환을 했단 말이죠. 일단은 네. 그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직 카운트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의 이제 이현수 감독님 스타일이 네네. 워낙 이렇게 좀 이렇게 짜임새 있고 작은 야구들 잘 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때는 뭐 팀의 정상을 많이 그 성균관대가 이후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정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일본 야구가 가끔 저희가 얘기할 때 9회 2사에도 도루 작전이 나온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짜임새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1루가 리딩이 너무 길었는데 하지만 세이브 됩니다. 네. 저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것 자체가 크죠. 자, 여기서 슬라이딩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중견수 김경민 선수. 그래서 오히려 발이 빠르고 센스가 있는 선수들이 주루사가 더 많아요. 그 발이 빠르고 주루사를 그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리드 폭이 더 넓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기존의 그 선수들보다 한 발 정도 더 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리드 폭이 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는 3cm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네네.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가고 또 그 수비는 그때 견제하고 그게 또 야구의 또 다른 매력이죠. 그렇군요. 자, 아까 오전 시간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뭐 네. 완전한 봄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야구를 즐기는데 아주 좋은 날씨인데 일단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볕이 좀 있습니다만은 바람이 또 선선하게 불고 있고요. 네. 몸쪽 들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야구는 오히려 온도, 기온보다는 바람의 여부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이상적으로 바람도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아, 기분 좋을 정도의 바람이군요. 맞습니다. 좌익수 네. 김경민. 자, 다시 한번 1루 견제. 이번에 리드폭이 비교적 적었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견제는 말 그대로 견제일 뿐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앉았는데요. 자, 바깥쪽 높은 공이었고 아무래도 경희대 입장에서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주자로 나가 있는 김경민 선수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 지역 라이벌이기도 해요. 경기도에 같은 권역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또 경희대랑 성균관대는 다른 종목에서도 많이 부딪히잖아요. 야구에서도 라이벌. 아무래도 두 강팀 그 사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걸 예선전을 그 두 팀이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수원을 네. 반으로 갈랐을 때 동서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양 팀인데요. 혹시 수원의 두 학교 캠퍼스 가보셨나요? 경기대 수원 다 가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수원의 야구 네네. 덕분은 아닌데. 네네. 네. 저도 다양한 종목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환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네네. 특히 성균관대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 KT에서 2군 구장으로 썼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설도 잘 됐고 경희대도 그 나름 그 학교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셨고 아주 예쁜 야구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겼습니다. 우익수 쫓아가 봅니다만 그대로 담장 바깥이군요. 2&2. 오늘 일단 중교수 김경민 선수는 많이 뛰네요. 네. 운동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건 다 이겨내야긴 하지만 사실 네. 저렇게 몇 번 왔다 갔다 숨이 가빠요. 그렇죠. 네. 또 젊은 선수니까 이겨내긴 하겠지만 오히려 저럴수록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되겠죠? 이제 투수든 타자든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서쇼 선수가 그 러닝 훈련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닝 훈련도 그렇고 하체에 대한 대비가 공이 저희가 서양에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바로 하체 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에서 그 하체 이용을 제일 잘했던 한국 출신 투수가
그래서 박찬호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네, 말씀하시죠. 대부분의 와일드한 동작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하체로 중심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여기서 몸쪽 볼 판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풀 카운트가 됩니다. 이 하체가 좋다는 것과 하체를 이용을 잘한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기술적인 네. 문제에서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하체가 탄탄한 그 선수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것을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어떻게 이용, 전달, 힘 전달 그리고 중심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 잘 아시는 이대호 선수도 하체의 어떤 단단함이 아이고 자 여기서 아 묶입니다. 런다운 1루에서 좁혀가는데요. 자 그대로 아웃이 됐군요. 자 좀 아쉽네요. 지금은 약간 런앤헤이트 개념이었던 것 같죠? 네네 작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투수리에서 뭐 저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런다운에 걸린 김경민 선수까지 아웃됐습니다. 아웃 카운트 두 개. 지금 이 상황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건 경희대학교 지금 경희대학교 포수를 맡고 있는 저희가 이름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정우영 선수네요. 아 그렇군요. 정우영 네. 선수의 판단이 무지하게 빨랐어요. 네. 사실 저런 상황에서 의외로 쉬워 보이는 런다운 플레이나 견제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파울? 그런 네. 어떤 협업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연습에서는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네네. 실전 경험이나 연습 경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타석에는 이제 16번 선수죠. 자 7번 타자 김기훈 선수입니다. 김기훈 선수 지난해 56타수 8안타 1할 4푼 3리 타점 4개 그리고 이제 올해 4학년이기 때문에 예. 어떤 선수들이든 졸업반이 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 저 달라지죠. 프로의 어떤 자 다시 한번 파울 사실은 다른 그 직업, 다른 그 환경에 비해서 재수 혹은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 게 야구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회를 이제 올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4학년 때,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서 볼이 살짝 빠졌는데요. 일단 주자가 없기 때문에 비록 짧은 이닝이긴 하지만 양쪽 팀의 왼손 투수들의 스타일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최채영 선수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이죠? 네, 최채영 선수 때와는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아, 여기서 스윙이 나오네요. 다시 타자를 돌려 세우는 전상혁입니다. 전상혁과 이동훈 일단은 이번 경기도 한 5이닝 정도까지는 투수전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네. 조금 전 타석에서 헛스윙 이끌어냈던 전상혁의 투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그 아무리 그 뭐 4학년을 하든 1학년을 하든 이제 시즌 첫 경기고요. 네네. 지금 또 여러분들이 지켜봐주는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프로야구를 162경기를 하지만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아직도 그 20년 가까이 한 선수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짱짱한 이런 비슷한 그 의미가 있는 게임을 한 게임 하는 것이 연습 경기 100경기 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해하는 지도자들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든지 경험을 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이런 네. 그 어려운 환경, 이런 어떤 그 긴장되는 환경을 이겨내면서 자신감을 찾기도 하고요. 네. 자, 포수 김정호 선수와 이동훈 선수, 이동훈 투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대기 타석에 있던 경희대학교 39번 선수입니다. 백넘버 39번 김태선 선수군요. 네. 4번 타자입니다. 그렇죠. 앞선 대기 타석에서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진 네. 선수로 마무리가 됐고 좌타자군요.
김태선 선수 지난해 53타수 12안타 타율 2할 2푼 6리 10개의 타점. 이 선수도 올해 이제 4학년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 타석에는 또 노민석 선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이동훈 선수가 또 어떤 방식으로 좌타자를 상대할지요. 아 구속을 좀 늦추면서 변화구를 구사하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 변화구 사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최창 선수에 비해서는 네. 슬라이더로 보이는데 슬라이더로 주무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도 마지막에 잡아채는 동작이 보이는데 지금도 네. 슬라이더로 보였죠? 그렇습니다. 원앤원 타석이 4번 타자 김태선. 아 헛스윙이 나옵니다. 지금도 빠른 공 같이 보이지만 투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네. 커트성 네. 공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 LG의 유재국 선수처럼 직구 그립을 잘 안 잡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투심인 것이 이제 그립에서 좀 보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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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김태선 선수를 돌려세웁니다. 저렇게 커터를 잘 던지는 선수가 지금 이제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커터와 슬라이더의 구종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화해서 이 선수는 슬라이더, 이 선수는 투심, 뭐 이렇게 너클 커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붙이는 네. 거지. 자기들만의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같은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두 선수, 윤성민 선수와 류현진 선수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잘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긴 하지만 체인지업을 구대성 전 그 선수한테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 30분 배웠대요. 30분.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네. 배웠다는 걸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의 그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걸 또 그 전수해준 또 구대성 선수의 어떤 그것도 있는 거고 그걸 구대성 선수에게 배웠다는 게 이제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타석의 노민석 지난해 36타수 5안타 1할 3푼 9리 바깥쪽 들어옵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들어오는 직구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 투수로서는 그 좀 구질이 좀 지저분하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네. 이상적인 지저분함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속구 한번 뽑아봤는데 꼼짝없이 당합니다. 2&2.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아까도 타자에 대한 입장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네네. 110km의 공을 보다가 130km의 공이 오는 것과 140km에 150km 하는 건 또 달라요. 아 그렇군요. 130km가 느리긴 하지만 110km 공을 구경하고 나서 볼 때는 150 이상의 느낌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상대성이라는 말이 네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 서스윙 이번에도 변화구죠. 삼진 잡아냅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 백넘버 9번 박재석 선수죠. 박재석 선수 지난해 37타수 11안타 2할 9푼 7리 그리고 3개의 타점 도루 2개가 있었습니다. 자 4, 5, 6번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좌타자 비중이 좀 높아 보이는 경희대군요. 이번 선수 좌타자입니다. 네. 네. 경희대에 대표하는 좌타자다 하면은 지금 KT 코치하고 있는 이승용 코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이승용 코치라는 명칭이 아직 어색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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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진 코치도 어색하거든요. 네. 이대진, 이승용 둘 다 네. 한 획을 걷던 분들이죠. 그렇죠. 자, 몸쪽 하지만은 살짝 빠지면서 투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석에 거의 박재석 선수, 이 선수도 4학년이기 때문에요. 박재석 선수는 아마 마산고등학교 출신. 예, 마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네. 마산고 출신도 워낙 대단한 선수들이 많아서요. 맞습니다. 네. 지금 또 마산은 또 NC 다이노스가 또 하게 되면서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하고 있고 사실 마산고등학교 마산 상고가 좀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다가 요즘에 다시 또 강해졌거든요. 그렇죠. 아, 몸 좀 깊숙이 찔러봤는데 이게 다시 빠지면서 볼넷으로. 타자 박재석이 출루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타석이 아마 포수인 것 같은데 이청현 선수죠. 네, 이청현 선수가 아마 기어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투아웃이라서 네, 포수 기어를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소년 야구의 경우 네. 혹은 그 여자 소프트볼의 경우는 정식 룰로 캐처가 주자로 나가 투아웃에 주자로 나갈 수 있을 때는 제한 받지 않고 대주자를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장비 착용의 문제 시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저희 언어라는 것도 역사에 따라 조금씩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스포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4대 스포츠라고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에서 룰을 많이 바꾸지 않은 스포츠가 오히려 야구예요. 그렇죠. 가장 손대지 네. 않았죠. 네. 네. 축구나 배구, 체크 같은 게 업사이드, 배구나 에서는 여러 가지 체인지, 농구도 역전가지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바꿔나가는데 야구는 오래된 전통 때문에 그 순수자애들의 반대에 의해서 많이 못하고 사실 야구도 근데 지금 많은 형태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게 그 대표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100년 이상의 시간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맞습니다. 그 축구의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 생각보다 역사가 짧고 그렇더라고요. 오프사이드가 정말 가장 시간이 적은 규칙 변경 중에 또 하나였고요. 맞습니다. 야구는 계속해서 3일 숫자가 중요했던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WBC를 이번에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상황을 했지만 네네. WBC 룰을 제대로 받아보시면 의외로 득실차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럼 야구에서 득실차라고 하는 건 의미가 참 어렵죠? 네. 자 여기서 깎여 맞은 공 파울입니다. 네. 저희가 프리미어 12에서 재작년에 우승을 했지만 프리미어 12는 WBSC라고 하는 세계 야구 연맹 소속입니다. 그렇죠. 세계 야구에서 그 할 때는 그 득실차를 주요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 0, 6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한 점을 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9회 말에. 네, 득실차를 줄이는 네. 작업. 그래서 순수주의자들 야구를 사랑하시는 팬들은 이거는 야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뭐 끝장 승부는 한국식으로 좀 어렵긴 상태긴 하지만 무승부가 어딨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몸쪽 낮은 공 빠집니다. 투앤투 모든 것이 호불호가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네. 결국 다수가 따르는 쪽으로 또 흐르게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세 개 그 지역을 나눠서 와일드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요. 네. 네. 아 여기서 정확하게 중심에 맞춥니다. 중견수 앞쪽에 안타. 지금이야말로 스윗스팟에 맞았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 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네네. 슬라이스라고 하거나 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구는 그 슬라이스나 훅 배팅이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약간 슬라이스성으로 맞았다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타격 코치들이 지도하실 때 항상 방향이 투수 쪽, 센터 쪽을 보고 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쪽이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네. 이제 스윙의 궤적상 가장 스윗스팟에 말씀하신 스윗스팟에 맞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이제 다만 이제 프로야구를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게 되면 박병호 선수 같이 인코스 막힌 부분을 손을 놓으면서 스윗스팟에 맞춘다든지 이런 네네. 기술적인 노력이 들어가는데 대학리그는 아직까지는 아마추어 기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아 여기서 또다시 불규칙 바운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안타는 일단은 1타점으로 만들어지는군요. 아까 전에 전 경기에 나왔던 점과 비슷한 점 상황이 나오죠. 근데 이번엔 더 심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3루 주자 박재석이 홈이 냈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 1루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아 이 장면인데 지금도 네. 인조잔디 경계면에 맞으면서 튀었어요. 네. 다만 이청현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네네. 정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강한 타구를 우익수 쪽으로 밀어쳤지 않습니까? 정수환 선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그거죠. 자 득점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2사의 1, 3루 타석에는 백넘버 14번 2루수 남승윤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타자 한 바퀴가 먼저 도는 쪽은 경희대인데요. 투구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동훈 선수. 자, 지금은 업스피드 피치였습니다. 네. 아, 여기서 또다시 낮은 공 원앤원. 지금 타석에 남승윤 선수는 굉장히 몸을 좀 닫아놓고 치는 스타일인데요. 네, 네.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모든 게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타격을 어떻게 막아놨느냐, 네네. 오픈이냐 클로즈보다는 공을 마치고 나서의 그 어떤 그 전반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준비 자세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자세나 이런 것들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렇군요. 이 선수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닫혀 있다고 하면 인코스의 약점을 아무래도 가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군요. 인코스를 인사이드 코스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선수의 성장 능력에 있겠죠. 김태균 선수는 정말 극단적으로 닫아놓고도 다치잖아요. 김태균 네. 선수가 특징적으로 그 자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인코스 대처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회 대회 WBC, 2회 2009년에 WBC 할 때 외국 타자들이 저 신체와 몸매에 인코스 공략을 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보통 인코스 공략을 닫아놓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슬림하고 빠르게 생겼을 것 같은데 김태균 선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아, 여기서 공이 튀었습니다. 나다웃 상태 1루로 뿌렸는데 그대로 아웃이 되는군요. 자, 2회 말 1실점으로 일단 막아냈습니다. 이동훈. 네, 일단은 뭐 양팀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일단 타점을 올린 정수환 그리고 진루타 이청현 선수, 득점 만들어낸 박재석 선수까지 비교적 하위 타선에서 잘 만들어진 점수가 나왔고요. 네. 자, 일단은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횡성에 위치한 베이스볼 파크입니다. 자, 계속해서 선발 투수 전상혁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성균관대는 선수들과 코치진이 모여서 뭔가 좀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부분일지가 또 궁금해지는군요. 아무래도 경희대 선발 투수인 전상혁 선수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화가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네. 첫 게임이고 하니까 이제 몸들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저희 실점을 아쉽게 허용하긴 했지만 그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라고 경계의 차원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도 하위 타선이란 말이죠. 네. 네, 27번 정우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이 성균관대학이 이현수 감독 부임 이후로 가장 달라지고 가장 그 인정받는 부분이 바로 이 끈질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근성 의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정우영 선수가 지난해 기록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네. 하위 타순입니다. 53타수 18안타 3할 4푼의 기록 그리고 타점 5개가 있었습니다. 대학 야구는 이 표본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학 간의 수준이 차이가 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한 경기에서 이제 몰아낸 네. 기록일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지금 이루수 머리 뒤쪽으로 뒷걸음질 잡았습니까? 자, 지금 심판의 수기는요. 잡아냈다는 거군요.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수비인데요. 네, 다시 보시죠. 지금 머리 뒤쪽으로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잡았어요. 이걸 잡아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네. 저게 보이는 것보다는 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전반적으로 두 게임이 시작됐는데 선수들의 몸은 좀 덜 풀렸을지언정 호수비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이루수 남승윤 선수의 호수비. 항상 그 이 프로스포츠에서 하는 것이 공격은 돈이 되고 수비는 승리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타석에는 1루수 정건창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비는 네네. 진짜 흘린 땀 한 방울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능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이 네, 수비군요. 네. 그 안타깝게도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쉬운 선수들이 많죠. 아쉬운 맞습니다. 재능들이 많죠. 네. 자, 여기서 당겼는데 우익수 앞으로 들어오면서 지금도 타격음과 함께 스텝을 봤는데 이 선수들의 기본기가 굉장히 좋네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했고 네네. 지금 지금 레프트나 센터의 수비의 위치에 비해서 라이트 수비가 굉장히 뒤쪽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면 시프트의 성공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있죠. 거군요. 네. 지금도 지금 수비 포지 포메이션을 자세히 보시면 우익수 쪽이 굉장히 뒤쪽에 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석에 이제 우익수 조평한 선수 좌타자입니다. 저희가 슈프트로 예상할 수 있는 건 좌타자인데 당겨치는데 능하다 이렇게 네. 예상을 네. 간단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외야의 위치가 저렇게까지 뒤로 간다는 건 서로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자, 낮은 공 원앤원 이제 같은 또 지역구잖아요. 네네. 저렇게 되면은 어울릴 때도 좀 같이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 경기장 밖에서요. 아, 여기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당겨친 공은 우익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갑니다. 몇 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그 지금 그 데이터 분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네. 정도로 두 개 잘 맞은 타구가 경희대 호수에 걸렸습니다. 네, 우익수가 만약에 구역을 나눈다면 딱 이 자리에 떨어질 거다라고 그 구역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짜고 하는 것처럼 네. 해놨죠. 자, 빠른 속도로 이닝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균관대 선수들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동훈 선수는 3학년이고 네. 전상혁 선수는 4학년입니다. 인생이 달려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 고등학교 네네. 3학년 때나 대학교 4학년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야생마 LG의 야생마 이성훈 선수입니다. 네네. 1, 2, 3학년 때 그다지 많은 공을 던지지 않았다가 당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시합할 때 14타자 연속 탈삼진을 기록하는 걸로 매스컴을 탔거든요. 그렇죠. 물론 네. 이상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과 그 능력은 뛰어났겠지만 사실 그 14타자 연속 탈삼진의 경우를 좀 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대단한 기록이 이제 후광 효과를 발휘하면서 기회가 더 주어지고 네. 그 기회에서 또 잡아내는 선수들이 큰 선수로 성장하는 그런 코스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또 하나는 또 시청자분들이 네네. 아셔야 될 부분이 물론 20대 초반부터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그 운동선수라 야구선수라함이 25에서 7살 때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딱 대학 졸업식이군요. 네. 그러다 네. 보니 그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 좀 더 그 발전하냐는 게 중요하죠. 네.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최기웅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재환 선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재환 선수 초창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27, 8살이 되는 작년 올해부터 꽃을 피우게 하는 것도 그때 이유고요. 이제는 뭐 붙박이잖아요. 붙박이 유격수. 아, 여기서 지금도 뒷걸음질 치면서 잡아냈군요. 지금도 삼루수가 조금 놀랐어요. 그렇죠.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코스로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삼루수 노민석 선수가 아니죠. 자. 16번 선수인데요. 저희가 지금 김기훈 선수군요. 네. 시즌이 시작했고 이제 신입생이나 좀 낯익지 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대 네네네. 오류가 있는 점은 양해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경희대학교 타석 백넘버 8번의 김혜성 선수. 이제 2학년에 진학한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경기에서도 좌투수 좌타자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네. 차이점이 아까도 말씀해 최채영 선수는 워낙 구위가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공 위주로 승부를 하고 오른손 타자에는 체인지업을 승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양쪽 팀의 성대와 경기대 선수들은 슬라이드를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맞춘 공이 이루스 클럽에 빨려 들어갑니다. 아웃카운트 두 개째. 자, 타석에 이제 김태진 선수인데
김태진 선수가 아까 김태선 선수에게 이어가는 타격을 만들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경희대를 대표하는 3번 타자로서 제일 잘 치는 타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이 아웃카운트 이거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내심 큰 거 한 방 한번 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좌타자입니다. 기스번트 시동. 번트를 직접 된다기보다는 한번 그 한번 시험해 본 거고요. 그렇군요. 저기에는 효과가 또 있어요. 3루수나 1루수 좀 긴장시켜서 네네. 그쪽 타구가 만약에 나왔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이번엔 빗 맞으면서 좌익수 빠른 속도로 대시하는 대신 콜이 서로 들리지 않았었습니다만 지금 저 상태에서는 처리를 합니다. 그 네. 저런 상태에서는 약속들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보통 숏하고 외야수하고 같이 겹치는 경우 숏스타한테 우선권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격수가 네. 잡는 게 맞군요. 비슷한 경우에는요. 네, 주자가 그런데 있을 때는 대시하는 선수가 잡는 게 또 우선이겠죠. 근데 네. 자기들끼리 약속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 크게 뒤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네네. 아마 그 약속이 돼 있었을 거예요. 이제 겨울 내내 저것만 했으니까 뭐 네. 말씀드렸지만 근데 연습 100시간, 1000시간을 하더라도 이런 한 경기에서 맞추는 포메이션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 성균관대는 매 이닝 초 말마다 저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듯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 같네요. 팀의 화합, 팀의 어떤 근성, 팀의 그 같은 그 희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 가치로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성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중심 타선에서도 특별히 거포보다는 일단은 알찬 선수랄까요? 네, 장타력보다는 발이 빠르고 가벼운 선수들 그리고 이동성이 좋은 선수들이 보이는데 현재 타석에는 성균관대학교 3번 2루수 박준영 선수입니다. 자, 이제 2, 3, 4번으로 이어지는데 전상혁 선수의 모습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몸쪽 깊게 한번 노려봤습니다. 아마추어는 심판분들하고 선수의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스트라이크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이할참 해설께서는 누가 그 성향 파악이 가장 빨랐다고 생각하세요? 뭐 메이저든 KBO든 그거는 네.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파악을 했다고 해서 절대 밑받게 되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성향 파악이라는 것은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게 되어 있고요. 네. 선구안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투수든 타자든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선구안이 좋기로 유명한 선수가 김태균 선수라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바운드 볼 3루에 스태시 그리고 1루에 살짝 걸려 넘어졌는데 아웃입니다. 지금 평범한 타구였는데 네. 굉장히 비슷한 걸 봐서는 지금 타자였던 박준현 선수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우투지 않습니까? 우타자. 그렇습니다. 우타자임에도 거의 동타이밍까지. 지금 특별한 실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야, 굉장히 빠르네요. 스무스한 수비였습니다만은 빠른 발로.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왼손 타자가 빠르기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전설 속의 도루왕이었던 리키 핸더슨 같은 경우는 우타자였군요. 좌투 네. 우타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이대형 선수가 첫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려웠던 게 도루왕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진출루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빠른 도루왕을 하는 친구들도 사실 실력이 저기 동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자, 이제 타석에 다시 좌타자 이호연인데요. 당겨친 공 1루 그리고 직접 베이스 커버.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1루 쪽 타구의 그 저 흙 부분에 맞으면 정상적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거를 1루수가 처리를 잘했거든요.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아마 앞선 상황에서 비슷한 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1루에서만 전 경기 한번 지금 한번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타석의 지명 타자 류효승. 지난해 2할 6푼 7리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선수입니다. 낮은 공. 힘이 좋아 보이고요. 네. 아까 그 하드웨어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네. 그냥 흔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거포의 하드웨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이네요. 아 여기서 맞습니다. 깎여 맞은 공 쫓아가는군요. 하지만 네, 아군은 다른 스포츠한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컨택과 이 삼박 몸몸을 쓰는 모든 밸런스까지 같이 들어갈 거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들을 착각하는 게 덩치가 크고 크기다고 해서 잘 치는 게 아니고 이대호 선수는 누구 못지않게 유연하고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깎여 맞은 공 원앤투 아직까지 기회를 가지고 있는 타자 류효승. 앞선 경기에서는 양 팀의 4번 타자 특히 연세대학교 4번 타자가 좀 잠잠했는데 네. 이번 성균관대 지명 타자 4번 타자 류효승 선수는 과연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번에 자 콜이 갔죠. 아 일루수가 살짝 놓칠 뻔했습니다만 지금도 약간 그 느린 그 변화구에 당했어요. 네.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 4회 초 세 타자 모두 잡아냈습니다. 자 이제 4회 말로 이상하게 저희가 중계를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막상 경기 끝나면 긴 시간이 또 지나있더군요. 그만큼 오늘 그 양 팀 그 경희대 성균관대 그리고 네. 연대 첫 경기였던 연대하고 한양대 경기가 지루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아마추어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함을 느끼실 때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오늘 두 경기 다 서로 깔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라서 많은 그 관심과 시청자들한테 좀 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구도 부산에서 자랐는데요. 네. 구독 운동장은 그 당시 이제 아마추어 경기를 할 때 입장료가 없었어요. 네. 네 들어가서 이제 볼 때 한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저 선수가 누구예요 했더니 선수 이름을 보지 말고 경기를 봐라 이런 말씀 아직 기억이 나요. 철학적인 내용.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동대문 아구장 스타일에 저희는 그 연기를 했는데 네네. 당시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팬들이 와서 즐기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여자 스님이 오셔서 응원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네. 그 도시락 싸갖고 와서 기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참 그 동대문 야구장이나 구덕 야구장 이 추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구장이 없어진다고 이야기 나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네. 뭐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구덕 네. 구장도 이제 철거 준비를 한다고 하더군요. 네, 네. 네. 아쉽습니다. 네. 저 제 나이 정도면 돼도 어릴 때 추억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자 타석에는 김태선 마찬가지 4번 타자입니다. 말씀을 이어가 보면 네. 메이저리그나 이제 미국에서 제일 베이스볼을 특정 짓는 걸 노스텔지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향수죠? 언제 향수 네. 언제 어떻게 돼 있냐 뭐 100년 전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추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구의 매력에 빠져 있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3대 4대로 내려오게 하는 이 동구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야구장에 데려가면서 야구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역의 구장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이 이제 리글리 필드라든지 페네이 네. 파크 같은 경기장이 긴 시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또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볼만 3개째인데 몸쪽 이것도 잡히지 않는군요. 볼넷으로 출루하는 김태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그 지금 요즘 같은 세대는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WBC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저희 세대만 해도 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을 이기고 우승했을 때 기억에 네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야구 팬을 만들고 야구를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베이징 올림픽 키즈 혹은 옛날 그때 선수들이 야구를 더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08년에 혹시 뭐 하셨는지 아세요? 뭐 하시고 계셨습니까? 저 2등병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야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WBC가 중요한 그렇죠. 이벤트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황금의 92학번이라고 하는 박찬호 여기 지금 아까 연세대학교 임선동 네네. 선수들이 성장하게 된 동기들 그 82년도에 야구를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렇군요. 왜 황금 세대 중에 박재홍 해설위원이 계속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박재홍 해설위원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그 공을 잘 던진다고 하는 피차들 중에 손꼽히는 피차였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야수로 전환해서 꽃을 핀 케이스니까요. 진짜 사실 그 지금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네네. 당신 임선동 선수와 같이 있으면서 오히려 타격 재능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타격적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 야수로 전향을 네. 했군요. 네. 그 오타니 선수가 2012년도에 세계 야구 선수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를 한국에 왔을 때 왔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봉사를 할 텐데 제가 지금 관리하는 호텔에 있었는데 네네. 당시 평가가 공은 빠른데 별로야. 아, 그렇군요. 방망이 시설이 더 좋았어. 이런 얘기들을 더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랬던 선수가 지금 세계 최고의 공을 던진다고 평가할 정도까지 상장할 골은 그리고 타격에서도 네, 네. 여전히 좋은 모습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홈런 벌써 3개나 쳤다면서요. 아, 그렇죠. 아, 네. 기록이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네. 며칠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범가나 선수도 연타석 홈런을 치고 팀이 패배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렇습니다. 네. 참 메이저도 무섭고 오타니도 무섭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야구도 무섭습니다. 해외 나가서 가끔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성적들을 거두고 올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자, 낮은 공에 배트가 또 돌아가네요. 삼진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지금 4회 말 주자가 있음에도 일단은 침착하게 아웃 카운트 하나 추가를 해낸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선수입니다.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양팀 투수들이 호투를 펼치는 건 맞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 타자들이 제대로 타이밍을 못 잡고 그 제대로 못 내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그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1루 주자인 김태선 선수는 리드폭이 굉장히 짧거든요. 저 정도의 그 리드폭이 좀 노말이라고 보고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빠른 선수들이 하나를 욕심내나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발 차이잖아요. 네, 네. 네. 가끔 그 이제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대호 선수가 도루를 한다든가 네. 발이 느린 선수들이 도루를 하는 경우가 얼마 전에 최영호 선수가 도루를 했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사실 견제를 덜 받는 데서 오는 한두 발 차이의 그 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좋게 말하면 무관심 도루인데 어떻게 보면 뛰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센스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미국에서 신문에 있는 박스코어에 보면 도루를 했을 때 허용하거나 잡을 때 기준을 보면 투수 이름과 캐차 이름을 같이 넣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부분 캐차가 그 잡는 것이 아니라 투수가 같이 잡아줘야 돼요. 네. 아무리 어깨가 네. 아무리 어깨가 좋은 포수라고 하더라도 투수의 폼이 뺏긴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절대 잡을 수 없는 게 도루입니다. 그렇죠. 포수가 한 팀에 길게 있을 때 보면 네. 선발 투수들이 영입되거나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포수의 기록도 변하더군요. 그렇죠. 네. 아, 이걸 잡아줍니다. 일단 왼손 투수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공의 궤적 네. 자체가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다고 본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는 것은 캐차의 잡는 위치로 결정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네. 원 앤 투. 아, 여기서 파울 팁이 그대로 글러브에 들어갔죠. 일단 네, 아웃입니다. 네. 특히 네. 왼손 투수의 저 크로스 스텝을 하거나 사이드 암 피차의 오른손 투수 같은 경우는 인코스를 걸치지 않고 포수가 받는 방향으로 들어오게 돼서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 공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공들을 스트라이크를 만약에 심판이 선언하게 되면 타자들 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 볼 때 이건 물론 헛스윙이었고 그 앞에 공은 네. 플레이트를 충분히 지나갔다고 그럼요, 보이는데. 그럼요. 네. 자, 일단 타격 그리고 1-2간 빠집니다. 주자 2루 욕심 부리지 않는군요.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욕심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도 있지만 투아웃에 저 정도 타고는 3루를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좀 빨리 뛰었어야 되는데 네네. 1, 2가 좀 지켜보느라 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대가 아니라 아까 성대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스타트가 좀 늦었네요. 보통 투아웃이면 벌써 뛰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그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3루에서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주루 코치의 지시가 또 있었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일반 팬들이 제일 그 말을 많이 하는 그 결과론을 이야기하죠. 네. 이때 뛰었어야 된다. 안 뛰었어야 된다. 자, 그리고 1루수 정수환의 타석. 몸쪽 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희대의 우리 그 전상혁 선수나 성대 우리 이동훈 선수나 투구 스타일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니폼하고 얼굴만 다르지 체격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아, 맞았네요. Hit by the pitch bowler. 말루가 됩니다. 이사 말루. 네네. 사이드암 피차들이 왼손 타자를 잘못 맞히시듯이 네네. 이것도 역시 슬라이더를 많이 구사하고 있는 왼손 투수의 특성상 힛바이 피치만이 나오네. 네, 성대 이현수 감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운드 결국 감독이 올라가고 타석에 이제 남승윤 선수인데 이루수 남승윤 선수인데 이번에도 그냥 점검 차원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현수 감독의 아마추어 별명이 네. 아마추어 김성근이세요. 아, 아까 훈련량이 많다고 훈련량도 하셨는데. 많지만 그 선수에 대한 파악, 그 야구에 대한 열정 네.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여기서 몸을 푸는 투수가 보이네요. 현재 백넘버 12번 윤중현 선수인데 만약에 실점이 예상이 된다면 윤중현 선수나 서한솔 선수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다 4학년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일단 투아웃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은 맡기는 분위기죠. 이럴 때일수록 더 맞춰 잡아야겠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야구에서 맞춰 잡는다는 표현도 사실 네. 요즘은 좀 바꾸는 아, 편이에요. 지향을 네, 왜 하는군요. 네. 그러냐면 삼진을 잘 잡는 선수가 맞춰도 잘 잡는다는 그게 있습니다. 결국엔 재구로 갈린다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반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여기서 타임 요청. 한번 끊었죠? 네. 지금은 신경전 충분히 펼칠 만한 타이밍입니다. 4회 말 2사 말루에서 리드를 안고 있는 경희대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코치들도 지금 사인 내기가 굉장히 바빠졌네요. 네. 자, 타격 그리고 투수는 잡지 못했고 유격수가 2루에게 토스하면서 그대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위기를 무사히 올라갑니다. 아, 넘겼습니다. 네. 성기한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4회 말 김태선의 볼넷을 시작으로 연이어 기회가 왔습니다만 지금 이공 투수가 굳이 저럴 때 이제 글러브에 굴절되면서 또다시 기회가 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에게. 더 지켜본 것은 2루의 흙 아,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거기서 혹시나 지금 그 뒤에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불규칙이 났으면 어땠을까를 봤거든요. 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1루에서와 예.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셨군요. 그두 팀이 서로의 능력과 기량을 발휘해서 서로의 승리를 하는 스포츠에서 네. 저런 변수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정당한 승부가 좀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시설 관리에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게 이제 아까 땀으로 수비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노력이 정말 예상 외의 것. 네. 서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선수의 좌절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야구는 인생의 한 일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 네. 네네. 무엇보다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가져가는 그리고 그 결과에서 끝까지 승복하는 그런 스포츠맨 정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운드에 전상혁 선수가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타석 성균관대학교 5번 타자 김경민 선수. 중견수 김경민 선수입니다. 아까 중견수 김경민 선수는 안타가 있었죠? 네, 출루 기록이 있고 이어지는 좌익수 김경민 선수로 5, 6번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름도 같고 포지션도 같고 그렇네요. 왼손이고 네. 타이슨도 5, 6번이고 참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체상으로 볼 때는 중견수 김경민 선수 말씀하신 대로 좀 크고요. 네. 아, 여기서 2루수 그리고 1루로 김경민 선수는 아웃됩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자, 지금 아까 타격 본능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견수 김경민 선수는 발이 참 빠르네요. 네.
1, 2번의 테이블, 지금도 굉장히 수비수가 잘했죠? 네. 1, 2번에 갖다 놔도 충분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말씀드린 좌익수 김경민 선수. 공이 높았습니다. 그 여남이지만 LG의 그 작은 이병규 선수는 네네. 작뱅이라는 별명, 작은 이병규란 그렇죠? 말을 되게 네. 싫어한다고 아, 그렇군요. 네. 안 작다고 자, 그러시는데. 타격 유격수. 자, 여기서도 깔끔한 수비. 그리고 이제 큰 이병규라고 표현하는 그큰 그렇죠. 지금 뱅이라고 해설위원 하죠. 이병규 해설위원은 네. 네네. 그 라뱅이라는 별명을 굉장히 또 아, 싫어한다고. 그렇죠. 네. 저는 그 별명과 상관없이요. 네. 예전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매니 라미레즈 선수 기억하시나요? 네. 외야 수비 어슬렁거리는 그 1루까지 나가는데도 걸어서 나갔는데 세이브 그러니까 됐잖아요. 저의 네. 세대는 매니 라미레스는 보스턴보다는 클리블랜드 아, 그 인디언스 시절을 더 소속을 기억하시는군요. 기억하시는데 그때도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네. 네네. 근데 그 남미 출신들의 그 자유로운 사고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때로는 그 언어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해외 생활하면서 느끼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약간은 아직까지는 이 인종차별 느낌도 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뭐 사회가 좀저 바뀌고는 있다고지만 고정관념 같은 건 저는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미 출신의 히스패닉계열 네. MLB 선수가 워낙 탄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단들이 많기 때문에 뒤집어서 네. 생각해 보시면 그 라틴 주식의 사람들이 매니저나 혹은 단장으로 있는 경우 거의 아, 없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예. 네. 대부분의 단장들은 좀 백인 계열 계열의 네. 쪽이고 혹은 흑인 단장이나 있을 때. 네. 자, 일단은 여기서 이닝 마무리됐고요. 계속 말씀 이어가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그 금기 중에 금기가 제가 듣기로는 그 소위 말하는 NFL 미식 축구에서 흑인 감독이에요. 아, 그렇더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야구도 사실은 그 93년도에 토니 게스턴이라고 하는 감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휘를 하는 이 감독은 백인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 국민구단이나 다름없는 데이비 로버츠 감독 같은 LA 다저스 감독 약간 유색 인종 계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배리어가 깨지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한국은 빨리 깼네요. 롯데 또 제리 로스터 감독이 제리 오셨었잖아요. 로스터 네. 감독이 이 하나의 또 획을 걷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유색 인종과 그 미국 사람이라는 그 뿐만 아니라 그 롯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가 굉장히 행복했었고 혁명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참 감독. 물론 감독이란 존재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선수들이 감독 한 명으로 인해서 멘탈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었다는 게 대단한 것그 시스템을 같네요.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렇군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배척하는 것도 잘못돼요. 피부 색깔, 뭐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감독 역할을 하는 거가 다양한 형태의 감독님들, 다양한 형태의 야구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물론 국내에는 아직 그 선수 출신 감독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네. 해외에서는 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게 네네. 그 운동을 안 했다는 친구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그 편협함이나 고정관념이 아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적어진다는 아무래도 거잖아요. 적어지는 거죠. 제가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금이라도 떠들어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의 경험을 아주 미약하다면 했기 때문에 떠들어대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야구나 이런 것들 안 해보신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스터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 지금 캐스터 네. 하시는 분들, 뭐 프로야구에서도 운동을 안 하신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해박한 지식하고 내용들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과 서로 그 어떤 공유와 이런 것들이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운동을 하신 분과 운동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중간에서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만나서 그 야구 발전을 논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부분의 캐스터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중계할 때 느끼는 감정은요.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거든요. 그게 좀 오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고 네. 당연히 그러시는데 네. 네. 그
일부긴 하지만 운동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야구를 모르는 애들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네.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또 멸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지금 말씀하신 존중과 그 통해서 협업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선두 타자 최기웅이 일단 타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지금도 조율 잘 맞은 타구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익수 수비 위치가 무슨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이렇게 잘 하게 됐는지. 아까는 이제 조평환 선수가 타격을 했고 그걸 경희대 선수들이 잡아냈고요. 지금 반대 상황이 나왔습니다. 반대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약간 지금 보니까 수비 위치를 약간 또 옮겼거든요. 또 그렇군요. 파울입니다. 자, 현재 타석에는 또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네. 참 이 수비 시프트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들어맞으면 정말 대단한 일이고 만약에 그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죠. 네. 어쨌든 시프트라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네. 자, 여기서 배트가 끝까지 돌지 않았습니다. 파울. 그 장단점 중에서 장점을 더 취하려고 하는 구단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 롯데도 이대호 선수가 돌아오면서 공격적인 구단이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작전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아웃카운트 추가. 까다로운 볼을 던지네요. 네. 그 말씀하신 지저분하다는 부분이 네. 계속해서 네. 타석에 있는 타자들로부터 느껴집니다. 네. 네. 145, 150km를 던지더라도 깔끔하게 딱딱 주면 요즘 우리 대학 선수들도 칠 수 있거든요. 네. 피칭 머신에서 피칭 머슴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획 하나 차인데. 네. 네. 타석에 이제 김태진 선수. 연속해서 좌타자를 상대하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희대학교 네. 좌타자 중심에 저거라. 그렇습니다. 네. 아, 타격 여기서 당겼는데 이번에는 위치가 좋지 못했군요. 조평, 지금은 뭐 네. 워낙 잘 친 타구죠. 그렇죠. 잘 맞아 나갔습니다. 네. 네. 일단 가르지 않고 처리하면서 1루로 진출을 하는 김태진 선수입니다. 지금 성균관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이 중심 타선에 주자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좀 아쉽죠? 일단은 3번 타자 김태진 선수가 나왔고 4번 타자 김태선 선수가 들어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성균관대 공격에서도 무사히 주자가 나갔는데도 찬스를 스포링 포지션에 만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4번 타자도 좌타자인데요. 네. 2루수가 굉장히 바빠지네요. 2루수랑 우익수가 바빠집니다. 네. 네. 포수가 좀 빠져 앉았는데요. 자, 지금 일단 그냥 캐칭이 됐죠. 투볼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 그 손가락을 끝까지 끌고 나오질 못했어요. 네. 타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트를 휘두를 때 끝까지 마무리 짓는 자세가 중요한데 투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 네. 일반인들 혹은 그 몇몇 선수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네네. 공을 어떻게든 건드려 가지고 바깥쪽으로 그 외야 쪽으로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약간은 좀 생각 그렇게 하는데 그 전문 타격하는 친구들은 확률상으로도 강하게 내 최대한 스윙을 하는 것이 높은 것이지 그걸 갖다 맞히는 작업을 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에. 자, 볼만 세 개째. 자, 지금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 여기서 하나를 노린다면요. 한 번 더 보는군요. 뚫어버리니까 네. 그래도 한 번 더 구경을 했겠죠. 볼넷으로 출루를 합니다. 자, 4회 말에도 볼넷으로 출루가 있었는데 5회 말에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2-4-1-2로
경희대학교 세 번 기회 중에지만 두 번쯤 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차라리 맞아라 맞아 이렇게 말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일단 또 수비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전문 선수들이니까 다르긴 하지만 공을 투수가 많이 던지게 되고 많이 긴장했다 풀었다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지금 김태선 선수는 오늘 볼넷만 두 개째인데요. 지금 윤성길 코치가 나왔죠? 아 결국 올라오는군요. 네. 현재 타석에 있는 선수 백넘버 16번입니다. 피처를 바꿉니다. 오민석 선수인데요. 아 결국 투수를 교체하네요. 네. 아까 몸을 풀고 있는 선수는 윤중현 선수. 자 일단 지켜보죠. 12번. 네, 윤중현 선수가 맞군요. 몸을 풀고 있는 선수가 서한솔 선수와 윤중현 선수였는데 자 교체된 투수 윤중현 선수입니다. 지난해 17경기 평균 자책점 24점 3승 3패 그리고 63이닝을 소화했습니다. 팀의 지금 성균관대학교 실질적인 에이스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4사구 8개 그리고 탈삼진 43개 실점 35 실점 중에 자책점 24점이었습니다. 저희 스카우터진이 갑자기 분주해졌네요. 140km 네. 이상의 빠른 직구를 가지고 있고 네네. 제구력이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선수 우완 약간 트리쿼터형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사이드암보다는 좀 더 각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드암, 트리쿼터, 언더핸드도 사실은 약간 다 달라요. 그렇죠. 그 규정을 딱 그렇게 지키지는 않아요. 네, 네. 자, 실질적인 성균관대학교의 에이스 윤중현 선수입니다. 옛날에 90년대를 풍미했던 리반 헤르난데스라고 하는 그 쿠바 출신 투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나오는 각도가 총 9개의 각도에서 나온다고 해서 네네. 사실은 투수가 폼 그 던지는 타점이 달라지면 안 좋다고들 얘기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는 그분은 9개의 디프런트한 그 타점기 있다고 그래서 아주 독특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이제 사진으로밖에 네. 보지 못해가지고.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타자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국내에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 네. 그 선수는 저희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말을 안 하는 걸로. 네. 자 타석에 노민석 선수 자 견제가 있었군요. 자 조금 전 몸을 풀 때 던지는 공들이 일단 위력이 있어 보였는데 네. 네, 조금 더 많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네. 4학년에 또 경험 많은 이닝의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잘 대처하도록 하겠죠. 노민석 몸쪽 공을 당겼는데 라인 바깥쪽입니다. 아 이번에는 제대로 노렸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왼쪽 발을 빨리 풀면서 몸쪽 공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김기훈 선수인데요. 7번 타석을 지금 치고 있는데 돌리는 게 남다르네요. 노민석 선수. 네, 노민석 네. 선수죠. 팀의 5번 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민석 선수에 대한 칭찬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타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자, 지금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몸에 맞지 않았군요. 페이스볼이네요. 네. 자 포일인지 폭투인지는 저희가 리플레이를 좀 봐야겠는데요. 지금은 네. 얼핏 봐서는 포수. 아 글쎄요. 페이스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폭투 와일드 피치에 가깝다고 저희가 봐야겠군요. 네. 손가락에서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포수들이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아마 네. 그 역 사인과는 다른 공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가끔 사인과 다른 공이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역구라고 네. 표현하죠. 그렇죠. 네. 역구가 오히려 잘 먹힐 때가 많다는 경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수가 캐치를 하지 못하면서 2사의 2-3루 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파울. 만약에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은 오늘 하면 스카우터들의 눈도장을 또 찍을 수 있겠는데요. 네. 벌써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만한 선수인데요. 그렇군요. 투앤투에서 노민석
사인이 좀 길었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져앉은 토수 그리고 스윙 막아내는 윤중현입니다. 뭐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 잡아채는 동작에서 정말 네. 깜짝 놀랄만. 글쎄 저희가 회전수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아마 회전수가 굉장히 높은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닐까 하는 빠른 소위 말하는 간단한 회전수. 의견을 좀 제시해보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장비들이 전부 전문 고도화되다 보니까 네네. 뭐 트랙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공의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경희대 쪽은 선발 투수 전상혁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세이버 매트리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잖아요. 이알찬 해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네. 한국 야구 네. 학회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그 대부분 이제 세이버 매트리션들과 그러니까 통계 쪽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 스포츠 과학.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구라는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 야구라는 것들은 선수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세이버 매트리스나 혹은 스포츠 과학이나 각종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은 다 보조 도구에 지나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네. 그 보조 도구를 어떻게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야구 쪽의 몫이고 맹신한다든가 혹은 불신한다든가 하는 짓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든지 극단적인 면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 네. 적당한 활용 방안을 찾고 네, 네. 올바르게 보급하는 네.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 앞으로는 네. 그 이 대학 스포츠가 지금 발전하기 하는 걸 단지 기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공부도 좀 신경 쓰고 네, 네. 하는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저는 운동 선수들 외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다른 일반 학생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가면 자 여기서 이루수가 스텝을 좀 꼬아봤습니다만 네. 결국 뒷걸음질 치면서 잡아냈습니다. 정우영 선수 플라이아웃. 그러면 이제 뭔가 지금 현재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그 한국 대한민국 스포츠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전 같았으면 지금 WBC에서 예선 탈락이라든지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월드컵 축구에서 예선전에서 충격에 패배를 당했을 때 지금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국민들도 성숙했고요. 이 운동 자체, 스포츠 자체를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진행하고 해야 되는 생각들이 담론들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라는 것들이 주는 가치, 스포츠가 주고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을 예전에 국기선양이나 뭐 어떤 대표팀의 어떤 성적에 의존하려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하는 중국도 더 이상 그 패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일반분들이 대학 야구 같은 이런 아마추어의 젊은 선수들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 응원하고 기뻐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사실 한국 야구가 800만을 넘어서 1000만을 넘어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렇죠. 네. 프로야구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에서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렇죠. 좋아하는 네. 거.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경기장 안과 밖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네. 그것이 바로 스포츠인데 제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본 축인데 정치인, 예술인 이런 분들 그리고 뭐 학교에서 저명하신 분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승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운동장 정말 즐기시고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야구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삶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마치 좋은 그림, 좋은 음악을 듣는 문화적인 가치. 아 여기서 정건창의 배트 끝에 걸린 공 센터에서 준교수 처리.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풀 스윙 내지는 강한 타구를 보내는 스윙이 좀 안 보이네요. 지금도 끝까지 배트를 돌리지는 않았어요. 네. 네. 앞선 경기 이제 연세대. 와 한양대 경기에서도 배트 끝에 맞았는데 이제 끝까지 네. 스윙을 가져간 선수들은 결과물이 좀 좋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삼진과 아 여기서 제대로 맞았군요. 우중간 떨어집니다.
1루에 안착하는 선두 타자 조평환 선수. 오늘 조평환 네. 선수 좋은 수비 이후에 곧바로 안타 뽑아내는군요. 네. 하지만 항상 이게 2사 이후에 나오는 양팀입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그렇죠? 네. 6회 초 조평환의 안타. 선수들의 표정은 둘도 없이 진지합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약간 먹혔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네. 조금 더 뻗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네. 하지만 지금도 끝까지 스윙을 해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어지는 타석 박준영 선수. 2루수 박준영인데요. 자, 선발 투수가 좀 일단 버티다가 내려가게 된 성균관대학교는 믿을 수 있는 윤중현을 올렸고요. 아마 경희대는 좀 길게 밀고 갈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잘 막아내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 경희대 쪽 불펜을 보면 몇 선수가 몸을 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등번호로만 저희가 확인을 하자면 아마 추현준 선수도 보이고요. 네네. 네. 추현준 선수가 몸을 풀고 있군요. 네. 이게 감독, 지도자의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될 시점에 타이밍을 늦춰야 할 건지 아니면 좀 빨리 해야 될 건지 사실은 감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깎여 맞췄군요.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빠른 변화. 그 작년한테 퀵후크가 정말 큰 논란이기도 했는데. 네네네. 뭐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또 적용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 네. 정식 룰에 보면 네네. 야구 룰에 보면 퀵피치는 안 된다라는 말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공을 주자가 있을 때 포즈라고 하는 쉬는 타임을 정지 가져야 동작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네. 거를 사실 1초냐 0.5초냐 논란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은근슬쩍 그 정지 없이 던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심판들이 그때그때 제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용하는 거죠. 2&1에서 자, 이번엔 변화구역 걸렸어요. 1루 네. 아웃이군요. 그대로 6회 초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오셨네요. 네, 지금은 캐처 이청현 선수와 투수 전상현 선수가 호흡이 잘 맞은 거죠? 안저싸입니다. 아, 그렇군요. 1루에서도 안정적으로 캐치가 됐습니다. 자, 간발에 차였습니다만 일단 아웃으로 선언이 됐고요. 네. 정수환 선수와 이청현 선수의 좋은 집중력의 6회 초를 마무리 짓게 했습니다. 아, 이 조평환 선수가 1루타를 치고 나가면서 또 기회가 오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지금 항의를 좀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타이밍 어필을 좀 해보는데 네. 저렇게 짧게 하고 들어옵니다. 네, 저렇게 꼭 정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깨워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 문제도 네. 있고요. 자, 선수들 뭐 아쉬운 기회겠습니다만 빨리 잊고 또 경기에 네.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윤중현 선수의 피칭을 볼 수 있겠는데 다 저희 눈으로 봤을 때 글쎄요. 저희 입으로 뭔가 판단을 할 수는 없죠. 네, 시청자 심판이 그 가장 가까운 데서 봤기 때문에요. 네, 지금 카메라 각도만 가지고 이쪽에서 네. 보는 것 갖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대로 된 판독 시스템이 KBO에 도입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심판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초창에 좀 부담이 됐었대요. 아, 만약에 내 그 결정이 오버를 된거나 잘못된 경우. 근데 네.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판독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심판을 보호해주고 심판을 인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를 계속 다니는데 네네.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 비디오 판정을 한지는 리틀 야구가 먼저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한 이유는 그쪽 아이 사람들의 그 철학을 들어보니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경기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런 작업이 생긴다면 네. 선수들의 심판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올라갈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또 익숙해 썼을 것이고요. 그 일부긴 하지만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네네. 그 미국 일본 사례를 보게 되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심판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군요. 심판이 그리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된다는 네네. 게 지금 사실은 중요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 지금 윤중현 선수를 보자면 플레이트 굉장히 끝에서 스텝을 네. 밟고 있는데 지금 그 이동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전사격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네. 왼손 피차들이 왼쪽 끝에서 공을 던졌었어요. 그렇군요. 약간 크로스하게 들어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바운드볼 2루에서 1루로 깔끔하게 처리하는군요. 지금도 바운드를 잘 맞추네요. 근데 저 흙이 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조잔디이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 이 대학 선수들이 겨울 내내 혹은 바로 전까지 제일 많이 심혈교수 운동하는 게 바로 저 내야 어떤 수비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같은 그거는 진짜 선수들의 땀과 그 어려움에 배어 있는 건데 이런 불규칙으로 인해서 참 지는 건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타석 포수 이창현 선수. 이청현 선수죠? 네네. 자 이청현 선수 앞서서 좋은 수비가 하나 있었고 이번 타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역시 지금 성균관대 윤중현 선수의 투구가 아무래도 다르네요. 그렇죠? 에이스답네요. 지금 커트를 내냈는데 파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볼 때 배트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뭐 공의 움직임이 좋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네. 바깥쪽 많이 빠졌네요. 저도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저 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비교적 다른 구장들에 비해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저기 그 관리 문제가 아닌 수도 있는 네네. 게 선수들의 스파이크 자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저기. 네. 근데 그거를 네. 매회마다 혹은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긴 해요. 네. 이제 아쉬웠다는 아쉽다는 표현이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어지는 투구 2&2에서 바깥쪽 이번에도 파울. 자 일단 타자들의 배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을 좀 뺏겼어요. 네. 아 이렇게 변화구로 또 다시 승부를 보는군요. 투아웃. 자 이어지는 타석은 이청현 선수와 함께 좋은 수비 보여줬던 1루수 정수환 선수입니다. 6회 말 아웃카운트 2개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네. 저 윤중현 선수 윤중현 선수의 공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군요. 네. 참 오히려 저런 공이 타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못 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번에도 완급 조절로 스트라이크 두 개째. 자 이번에도 헛스윙 6회 말 종료. 일단 윤중현의 안정적인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절에서 이제 에이스 품격이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타석에 들어설 선수들도 이제 기분 좋게 또 들어설 수 있겠죠. 네.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쫓아가야죠. 네 연속 투구 한번 보시죠. 마지막 마무리가 있었고요. 약간은 삼성의 권어준 선수 같은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3쿼터인데 좀 안 보이다가 빵 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여전히 경희대학교는 전상혁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그 리틀 야구 저희 예전에 해외에서 우승했을 때 단체 네. 세레모니 했잖아요. 이제 비하인드 네. 스토리가 있는 게 네네. 아이들하고 이제 그 세레모니를 준비하던 코치가 네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세레메가 나올 때마다 그 관계자들 저한테 와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왜 그게 그랬을까요? 자극을 할수 있지 않나? 예. 상대방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그 방송에서는 되게 좋아들 했는데 사실 그렇죠? 그 네. 내부적으로 관계에서는 자극을 하는 거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갔을 때는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저는 마치 성균관대 선수들이 이닝 때마다 저렇게 모이는 게 세레모니 같이 느껴져서요. 네. 아무래도 아마추어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많이 하죠. 자, 박준영의 타구로 중견수업 쪽에 뚝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자, 드디어 무사히 주자가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사의 주자가 만들어졌는데, 자, 7회 초에 이번엔 무사의 주자 1루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3, 4, 5로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찬스가 드디어 왔습니다. 네. 2루수 박준영의 안타. 김도환 감독 결국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 몸을 풀고 있었던 추현준 선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군요. 캐치한테도 물어보고요. 저럴 때, 감독이나 코치가 주는 안정감도 있겠습니다만은 포수가 직접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때그때 다르다고 아, 봐야죠. 그렇군요. 예, 네. 그 포수하고의 어떤 그 포수가 이제 그 고학년일 수도 있고 네. 저학년일 수도 있고. 그 소위 말해서 부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투수들의 성향이 공격적이고 약간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에는 내향적인 포수가 좋고요. 네. 그 반대의 경우는 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경우들 많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잖아요. 아 있죠, 네. 있죠.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이호연.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던 팀내 가장 좋은 타율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네. 선입, 그러니까 네네. 지금 성균관대 이현수 감독의 입장에서도 갈등이 될 겁니다. 지금 상대편 투수한테 막혀 있는 상태인데 번트로 보낼 것이냐, 그런데 작전할 지금 거냐. 네, 타율이 좋았단 말이죠. 일단 표본 자체도 49타수 23안타 4할 6푼 9리였습니다. 네. 홈런이 하나가 있었고 타점 16개. 허나 근데 여기서 강공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또 굉장히 또 아쉬운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결과론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네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합니다. 지켜보죠. 자, 일단은 스트라이크로 시작하는 전상혁. 스트라이크를 하나 당했으니 원 스트라이크 입장이고요. 네네. 자, 여기서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이호연. 여기서 견제. 한번 쉬어가고 있는 전상혁입니다. 아까 세이버 매트리션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세이버 매트리션에 따르면 주자 무사 1루에서 번트를 내는 건 굉장히 손해 보는 짓이라고들 해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정확한 타격이 만들어졌고 우중간 뚝 떨어지는 안타. 주자 3루까지 돌리는군요. 자, 홈에서 승부. 공이 옵니다. 오른쪽이 먼저 가 세이브군요. 1타점 3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자, 강공 선택이 옳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호연 일단 동점 타를 기록했고 박준영은 동점 득점을 해냈습니다. 팀내 가장 그 믿음직하고 가장 네네. 정확한 타자가 가장 중요한 때 역할을 해줬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무사 득점권에서 이제 4번 타자가 들어올 텐데요. 다시 보시죠. 정말 잘 맞았죠? 네. 스윙도 간결했고요. 네. 자, 여기서 중계가 됐는데 이미 홈에 사인이 나왔고요. 네. 살짝 더 빨랐군요. 빠른 발로 득점까지 지금도 박준영. 보셨지만 한 발, 두발 차이예요. 네네. 그러니 이참 얼마나 이 중요합니까? 잠깐의 어떤 그리고 그게. 아까 김웅용 회장도 칭찬을 했던 하드웨어의 소유자, 그 네. 4번 타자 류효승입니다. 네. 자, 뭐 무사 3루고요. 네. 지금 희생플라이 하나만 돼도 타점 추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 희생플라이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강하게 치려고 노력하고 홈런을 치려고 노력해라. 그렇군요. 그러면서 아, 이번에 풀스윙. 네. 그러면서 희생플라이가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번에 자기 본연의 스윙을 가져가 봤던 류효승. 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인데 그그
카운트에 따라서 네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원 앤 원. 자, 배트 끝에 살짝 맞은 공이 1, 2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1루까지 우익수가 공을 흘렸군요. 지금 실책은 조금 아프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공으로 보였고 네. 유효승 선수도 진루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데요. 네. 다시 보시죠. 여기서 배트 완벽하게 끝에 맞았습니다. 지금 아, 이 공을 놓쳤어요. 네. 지금 외야는 천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규칙 바운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무사 주자 2루 득점권. 타석에는 백넘버 1번 김경민 선수입니다. 오늘 김경민 선수 두 선수가 기회가 본인들 앞에 주자가 없을 때 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군요. 김도환 감독이 또 나옵니다. 올라가네요. 네. 지금 몸을 풀고 있는 선수는 추현준 선수밖에 없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백넘버 20번 추현준 선수가 공을 넘겨봤습니다. 9경기 출장 승패 없이 2이닝을 소화했고요. 자책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전상혁 선수도 잘 던졌어요. 네네. 자, 아쉽게 물러나게 됐고요. 자, 스코어 한 점차 2대1입니다. 하지만 무사고요. 4번 타자 류효승이 2루까지 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타석 이제 비교적 장타력도가 추고 빠른 발도 있는 그런 호타준족 스타일의 김경민 선수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견수까지 본다는 것은 오툴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제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아무리 잘 치는 선수라지만 번트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그게 더 확률이 높을 수 있겠군요. 무사 1루인데다가 지금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 한 점을 더 넣으면 또 쐐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에이스가 또 숨겨져 있던 에이스가 출장을 해 있는 성균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점을 더 확보해 준다면 더 힘이 나겠죠. 네. 자, 바뀐 투수 추현준 선수입니다. 자, 투수들의 집중력을 요구해봤던 이청현 선수고요. 90%는 번트 작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또 여기서 또 역으로 강공으로 갈 수도 있죠. 강공으로 갑니다. 아, 그렇군요. 야. 파울입니다. 네. 그만큼 저 김경민 타자를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렇군요. 초구니까 한번 마음 놓고 휘둘러봐라는 얘기도 되는데 지금 4, 5번에 대한 신뢰감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네. 자, 지금 타자와 주자 모두에게 사인이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추현준. 아, 여기서 땅볼로 처리되는군요. 강공으로 네, 원아웃 추가됩니다. 했습니다. 네. 이것도 또 하나의 바둑이에요. 또 하나의 선택이고요. 그렇습니다. 2루 네. 주자 움직이지 못했고요.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건 그러니까 타자 혹은 감독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 저 번트 될 걸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결과론적으로 야, 그거 번트 됐었으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외야 플레이만 나왔으면 한 점 더 나는 건데 그야말로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고 야구에도 가정은 없습니다. 자, 오늘 주자를 두고 안타가 없었던 좌익수 김경민 선수인데 이제는 2루 득점권의 주자가 있고 네. 기회가 또 왔습니다. 1사 주자 2루. 아마추어에서도 바뀐 투수의 초구를 노려라라는 말은 통하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네. 근데 요즘들은 그 기다리는 것들보다는 네네. 그 내가 초구에서도 좋은 것 타구를 예상하고 있다면 치라고 가리키는 경우들이 그렇군요.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쓰리볼 노스트라이크인 상태에서는 예전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금기였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좋은 공 오면 기다리는데 쳐라. 자, 스코어 한 점 차. 다시 한번 빠지는 공. 원아웃에 투볼.
그리고 좌익수 김경민. 이번엔 들어왔군요. 2&1. 일단 하나는 지켜봤죠? 네. 살짝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타임이 나왔죠? 자, 2&1입니다. 아직 원아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맡겨보는 것 같죠? 네. 아, 여기서 몸에 맞네요. Hit by the pitched ball로 주자 1-4-1 2루가 됩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의 추현준. 글쎄요, 지금 공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안쪽으로 좀 잡은 것 같은데. 네. 몸에 맞아버렸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인코스로 공격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붙였는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개막전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사인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독이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상시에 작전이 안 났을 때 내가 사인을 어떻게 주는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아, 그렇군요. 나도 모르게 중요한 상황에서 하면 시간이 길어지거나 뭐 많아지면서 티가 난대요. 네. 타석의 김기훈. 그래서 오히려 작전이 아무것도 나지 않았을 때 액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네. 그렇군요. 야구는 그래서 네네. 더 어렵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를 일단 꽂아 넣었습니다. 지금은 스트라이크 하나가 너무 못지않게 절실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사인이 좀 길었는데요. 네. 지난해 56타수 8안타 1할 4푼 3리 타점 4개 김기훈. 아, 여기서 볼이 추가됩니다. 1&1. 자, 여기서 만약에 또 아까 같은 상황인데요. 네. 볼이 빠지거나 해서 주자가 또 2, 3루가 된다면 그것도 알 수 없잖아요. 아, 그러면 네. 또 경기대 앞장에서는 또 수비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자 지금 원하우스 주자 1, 2루지 않습니까? 네네. 어쩌면 수비수는 편하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 이번에 볼이 좀 흘렀는데 2루 봅니다. 류현승 아웃됩니다. 지금 두 개의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루사만 두 개네요. 네, 포수 이청현이 지금 주자만 두 명입니다. 아까와는 좀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성균관대 주자의 실수라기보다는 이청현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지금 다시 보시죠. 여기서 받자마자 바로 들어가죠. 아, 류승 선수가 좀 늦게 대응을 하기도 했군요. 네. 아웃입니다. 네. 자, 조금은 어처구니없게 아웃 카운트가 하나 추가되는군요. 자, 이럴 때 또 흐름이 뒤집힐 수 있지 않나요? 많이 뒤집히죠. 네. 김기훈 타격 당겼습니다. 우익수. 조금 볼 바깥쪽이군요. 야, 지금 오늘 내에서 가장 잘 맞은 타구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약간 볼대 쪽으로 먼저 휘었어요.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야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럴 때 뭐 골반이 열린다, 뭐 빨리 돌렸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하잖아요.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네네. 그게 지금 각종 기술적인 내용들이 각자의 법칙처럼. 무슨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이 나오는 각도. 그러니까 물론 그런 내용들은 연습할 때 나와야 되고 네. 시합대회 중에서는 정말 단순하게 더 오는 공과 내가 맞출 것만 생각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 해오던 중계가 네.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네. 볼이 또 흘렀고 네. 2루로 네. 진루를 합니다. 그 지금 이 선수들한테 2&2 나와서 네 골반이 열리고 어깨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지금 하면 안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네. 연습 때 하시고 지금은 그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리드 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투엔트에서 볼이 한번 빠지면서 풀카운트가 됐고요. 전광판에 모든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타석에는 김기훈. 낮았네요. 1루를 채웁니다. 앞서 벌어진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경기에 비해서는 지금 네네. 경희대학교 성균관대는
사사고 너무 많아요. 사사구도 사사구에 의한 출루가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지금 2회 말부터 박재석 선수가 볼넷이 있었고요. 김태선 선수도 볼넷 2개, 그리고 휘파이더 피치볼도 나왔죠. 네. 김도환 감독이 다시 나왔죠? 네. 피처를 아, 또 교체합니다. 바꾸네요. 네. 지금 몸을 풀고 있던 선수 21번으로 보이는데 최성선 선수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네. 승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우투수 최성선 선수인데요. 지난해 7경기 평균 자책점 6 그리고 패가 하나 있었고요. 21과 3분의 1 이닝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탈삼진 11개 그리고 6개의 자책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긴 이닝에서 탈삼진 11개 자책점 6개라는 것은 승부사 기질이 있는 선수를 이제 투입했다는 설명이겠죠. 중심 투수라는 이야기죠. 네네. 근데 이제 감독들도 겨울에 이제 훈련 통해서 자기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게임에서, 경기에서 또 벌어지는 거는 아직 첫 게임이니까 조금 더 그렇군요.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자, 이 선수 백넘버 21번 최성선 선수입니다. 네. 추현준 선수에 이어서 등판을 했고요. 네. 자, 2사 1-2로 7회 초에 등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타자는 조금 전 이제 김기훈 선수에 이어서 8번 타자 정우영 선수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타 가능성도 있죠. 한번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정우영 선수가 들어섭니다. 계속해서 연이어 몸을 푸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엔 또 김보경 선수의 모습이군요. 김보경 선수 백넘버 40번 지난해 대학 루키 시즌을 보냈습니다. 자, 8번 타자 정우영 그리고 바뀐 투수 최성선입니다. 투아웃 주자 1-2로. 자, 지금 2루 주자 뛰었었는데 일단 카운트부터 추가하고 시작하는군요. 지금 2루 주자도 움찔움찔했는데 2루수도 움찔움찔했는데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뛸 의사가 없다고 그래도 괴롭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타격 라인 바깥쪽 원앤원. 지금 짧은 안타 때한 발, 두발 차이로 아까 세이비냐 아웃이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루 주자도 항상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발을 더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진을 하는 작업이고요. 사실은 주루의 기본이죠. 네.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최성선 선수는 저 정지 동작에서 확실하게 또 멈춰주는 스타일이군요. 네. 원앤 투. 투구폼이 조금 독특한 편이죠. 그래서 오히려 타자들한테 쉽지 않은 공을 던지는 선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시는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공이 나오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바로 이거죠. 자,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 안타가 한 발에 우익수에게 일단 계속 달립니다. 공이 엉뚱한 곳으로 흘렀네요. 주자 올세이. 타자 주자 2루까지. 저희가 딱 이야기하는 상황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1, 2간을 뚫어내면서 우익수 앞까지 길게 흘러갔고. 아, 여기서 정우영의 안타가 또 나오면서 1타점 적시타. 자, 스코어가 3대 1이 됐습니다. 자, 지금 7회 초에 비기닝이 되다가 좀 불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 4번 타자 류효승의 주루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뒤로 다시 불씨를 살려냅니다. 자, 정우영에 이어서 정건창 선수. 아, 그렇군요. 약간 제가 비유를 하자면 투구폼이 린스컴 선수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허리를 측면에서 좀 강하게 튼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사실 저 폼이 그렇게 좋지는 그렇죠. 않아요. 관절에 무리가 좀 많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여기서 이걸 퍼올립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중견수 우익수. 아, 잡아냈군요. 다행히 이닝을 종료시키는 플라이 아웃이 나왔고요. 스코어 3대 1. 어쩌면은
결승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7회 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윤중현 선수가 던지겠죠. 네. 윤중현 선수가 공을 던질 때가 되면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스카우터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네. 지금 팀의 에이스를 올렸기 때문에 네네.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이상 아마 끝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성균관대도 마찬가지, 경희대도 마찬가지지만 전국대회 결승이나 뭐 중요한 게임은 아니지만 시즌 첫 경기에 어떤 사악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첫 경기 다 이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마운드에 있는 선수 성균관대 에이스 백넘버 12번 윤중현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기록을 짚어드리자면 지난해 17경기 24개의 평균 자책점이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승패가 3승 3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닝이 63이닝 소화 8개의 4사구 그리고 탈삼진 4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성균관들을 이끄는 에이스죠. 네. 자, 그리고 경희대는 타석 백넘버 7번 최근수 선수 대타가 기용이 된 것 같군요. 네. 최근수 선수는 이제 2학년에 진학한 선수입니다. 28타수 4안타 1할 4푼 3리 그리고 두 개의 타점이 있었던 지난 시즌입니다. 자, 지금 어떤 선수 타석이었는지 제가 기록지를 좀 봐야겠는데요. 자, 일단 대타 좌타자 최근수 선수 대신에 들어왔네요. 남승윤 대신 선수. 아, 9번 네. 타순이었군요. 네. 9번 타순에 최근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자, 두 점 차. 낮은 공 일단 맞췄습니다만 2루 그리고 1루로 깔끔하게 땅볼로 처리합니다. 성균관대 야구 선수 그 수비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뭔가 안정감을 듯한 느낌? 이 내야수들이 스텝을 뛸 때 약간 리듬감 있게 뛸 때는 이제 본인들도 뭔가 잘 풀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수가 사사구를 많이 남발하게 되는 경우는 네. 저 움직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프로 선수, 그러니까 대학 선수 정도 되면 그걸 다 이겨내야 되겠지만 네네. 특히 아마추어 유선형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수비수들도 뭔가 좀 허둥지둥되는 듯하고 서두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네. 위기 뒤에 찬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도 격언이 있지만 네네. 공을 많이 던지어서 하면 수비가 에러를 한다는 속설도 있어요. 자, 지금은 파울이 포수 마스크에 강하게 맞았는데요. 저때 충격이 생각보다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멍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턱 부위를 굉장히 만지는 선수들이 많던데 턱 부위가 네. 되게 위험합니다. 거기를 아, 보호대를 만약에 안 하면 그래서 이 캐차들이 금기가 고개를 돌리는 것이에요. 아,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고개를 들고 있어야지 네네. 안 다치고요. 자, 파울로 네. 스트라이크 두 개. 제대로 관절들이 버틸 수 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그 네. 타격을 하면 절대로 다칠 일이 없긴 해요. 네. 근데 그걸 피하다가 오히려 다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여기서 다시 한번 2루수 박준영 1루로 뭔가 움직임이 다르죠? 아웃카운트 두 개째입니다. 네. 네. 발에 마치 날개 달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도 나는 거예요. 팀도 역전했고 일단 7회 초에 박준영의 안타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스코어를 낼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조금 전 다시 한번 땅볼 처리 장면 보시죠. 저 하나 둘 셋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네요. 저런 그 분위기로 저런 느낌으로 수비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거를 이제 필딩 프랙티스 때하고 시합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아, 스트라이크. 초구 스트라이크를 꽂아놨는 윤중현. 아마 이 정도 정상급에 있는 성균관대나 경희대 내야수라면 저런 볼을 코치가 쳐주는 필딩 프랙티스 때 놓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상하게 시합을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자, 다 소개. 2번 타자 김혜성입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게 신체에 끼치는 게 참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아, 깎여 맞은 공. 3루수. 3루수. 가볍게 잡아냅니다. 이렇게 아웃카운트 3개 다시 추가. 7회 말을 깔끔하게 틀어막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이닝으로 넘어갈 텐데 조금 전 올라왔던 최성선 선수가 아마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투수들도 보입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덟 번째 이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온 투수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성선 선수가 맞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자, 최성선 선수 다시 짚어드립니다만 21과 3분의 1이닝에서 자책점 6개를 기록했고 탈삼진 11개를 기록했습니다. 탈삼진 부문에서는 팀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올렸던 최성선 선수. 자, 와일드한 투구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8이닝 돌아오는 타석이 아마 이제 리드오프부터 시작이 되겠죠. 네, 하위 타순에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요. 자, 그렇죠. 타석에 백넘버 31번 1번 타자 조평환 선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좋은 타격이 많았고 수비도 좋은 수비를 그렇습니다. 했겠죠. 자, 그리고 앞선 상황에서 우익수 실책이 또 있었던 경희대학교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손잡이 근처에서 맞았는데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이걸 잡아냅니다. 아, 대단한 펜스에 몸을 걸리면서도 공은 놓치지 않았네요. 대단한 호수비입니다. 네, 오늘 이청현 선수의 네. 활약이 대단하죠. 포수 이청현 선수만큼 칭찬을 좀 받아야겠네요. 네. 결과에 상관없이요. 오늘 만약에 경희대학교가 역전을 하게 된다 네네.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늘의 MVP는 이청현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안방마님이라는 자리가 저 안정감이 중요하군요. 그럼요. 네. 그 모든 포지션에서 유일하게 반대로 보고 있고 그렇죠. 전체를 볼 수 있는 포지션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타석에는 박준영 낮은 공 잘 참아냅니다. 자, 일단 1사가 됐습니다만 원아웃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 타자는 신경 쓰지 말고 또 타격에 집중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8, 9회 점수를 내지 않고 막아야 네네. 경희대학교도 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확실히 저 마지막에 힘을 이렇게 모았다 던지는 듯한 동작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야구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이 뒤지고 있는 팀의 그 불펜 투수예요. 그렇죠. 내가 이겨도 성과를 내긴 좀 어렵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점수를 네. 주기는 싫고. 아, 이번에도 손잡이 쪽에 맞았는데요. 공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네, 투앤투입니다. 성과를 잘하고 잘해도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유일한 게 지고 불펜. 있는 팀의 불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아웃에 2&2 타석에 2루수 박준영. 아, 이번에는 사운드볼이 들어왔군요. 저희가 뒤쪽에서 중계를 보고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네. 지금 블로킹 동작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높이가 좀 애매해서요. 딱 포수 상체까지만 딱 잘 보이는군요. 원아웃 풀카운트에서 떨어지는 공 잘 참아냅니다. 변하고 참아내면서 볼넷으로 출루하는 박준영. 양팀이 4사구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볼넷으로 출루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 그 토종 선수라고 흔히 표현하는 프로야구의 네. 선발 투수들이 용병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물론 이제 선수들의 스피드를 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여기 대학이나 고등학교 투수들이 제구에 신경 더 써야 돼요. 그렇군요. 초구 스트라이크. 물론 이제 여기 옆에도 지금 스카우터 분들이 계시지만 스카우터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빠른 피처입니다. 빠른 일단, 피처를 네. 그 컨트롤 내지는 제구를 가리키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 자 도루 공을 놓쳤고요. 지금 주자가 이 장면을 보지 못했군요. 타이밍상으로도 세이브였고요. 네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포수 이청현 선수 이번에 공을 블록킹하지 못하면서 도루를 허용합니다. 1-4-2루 타석에 1타점 3루타의 주인공 이호연. 낮았군요. 실질적으로 네. 아까 이호연 선수의 타구 덕분에 성균관대 역전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2&1에서 아 이번에도 공이 많이 낮았습니다. 3&1 자 주자 2루에서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는 빠른 발을 가진 지금 박준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이호연을 볼넷으로 출루시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승부를 했죠. 자 그리고 류호승인데요. 원히트 원에러 2루까지 출루를 했던 류호승 안타깝게 이제 주루사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1-4-1-2루 그리고 마운드로 향하는 경희대학교. 아 이렇게 되면 그 몸을 풀고 있던 투수 한 명이 마저 올라올 수도 있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지금 제가 등번호가 가려서 잘 보이질 않는데요. 불펜 쪽에 이미 몸을 푸는 투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더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바꿉니다. 아 바꾸는군요. 네. 네. 자... 등번호가 좀 가려져 있었는데 31번 김영우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세 경기 8과 3분의 1 이닝 6개 탈삼진 그리고 자책점 3점을 기록한 이제 2학년으로 진학한 선수군요. 서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 선수도 불끝이 좀 살아오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정통파죠? 네, 소리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석에 이제 4번 타자 류효승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경기를 들어가 봐서요. 봤겠지만 좀 독특한 게 오른손 피차가 네네. 플레이트의 왼쪽 끝을 밟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까도 저희가 투수 플레이트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왼손잡이들이 밟는 쪽을 지금 밟고 있는 오른손 투수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던지는 걸 편애하는 그 피처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옛날에는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오른손짝이는 오른쪽 왼손짝이는 왼쪽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던져야 된다고 가리키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석이라고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네. 이제 본인들이 편애하고 그 구질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변화구로 초구를 던져봤습니다. 슬로우 커브에 가까운 느린 공을 던졌네요.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를 촉으로 만들어냈고요. 1-4-1-2로 4번 타자 류효승. 아 타격됩니다. 일단 3루간 빠져나갔고 홈승부입니다. 그대로 이 승부는요 세이브입니다. 주자 올세이브. 아슬아슬했었는데 1사에서 다시 한번 타점 올려낸 4번 타자 류효승.
자, 지금도 자, 리플레이 다시 나옵니다. 네, 땅볼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방향이 좋았고요. 좌익수가 뿌렸는데 송구는 괜찮았어요. 네, 타이밍 조금 늦었네요. 그렇군요. 정말 막간의 차이로 세이펜입니다. 박준영. 박준영은 오늘 이 득점째 그리고 대주자군요. 네. 이호승 선수 대신에 자, 백넘버 9번입니다. 9번에. 백넘버 9번 이정우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역시 김경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얘긴데요. 김경민 선수한테 오늘 찬스가 많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412로 5번 타자 중견수 김경민. 가면 두 선수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선수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끝나고 물어봐야겠어요. 네네. 초구 스트라이크 김영우. 어떤 그 운동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같은 이름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B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가 AB로 네. 구별을 하죠. 네. 경민 A, 경민 B를 내나요? 아니면 별명들을 부르겠죠? 별명이 있겠죠. 네. 아, 여기서 타임 요청 받아들여집니다. 아, 지금은 보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일단 공을 던지지 않았고 타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타임을 다시 받아줬습니다. 경고를 줬습니다. 아, 경고군요. 예, 예. 사실은 지금은 사실은 세트 포지션에서 있는 상태에서도 타임을 받아주면 안 돼요. 원래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프로야구나 이런 것들 원만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사실은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 여기서 몸쪽 깊숙이 스트라이크 집어넣습니다. 김영우. 네. 요 부분이 참 이슈가 됩니다. 가끔 나온 프로야구에서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KBO 심판들은 타임 하면 그냥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쪽을 선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가끔 이제 뭐 렌즈가 빠진다든지 랄파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때문에 타임을 요청할 때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네. 그 타임 요청은 당연히 받아줘야 네. 하고요. 그 사실은 그 어떤 흐름을 끊기 위해서 투수와 신경전 코스에 나오는 것도 근데 사실은 그 이 심판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지금 요즘에 또 추진하고 있는 게임 그 스피드 촉진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기 그 지연에 관한 부분이 타임에 네. 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바운드 볼이 나왔는데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조금 전 복 선언이 됐다면 1423루고요. 네.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분야에서는 그 진짜 복 선언이나 그러기는 어려웠죠. 네. 저희가 이정우 선수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대주자 한차현 선수라고 하는군요. 네. 2루에 한차현 선수가 대주자 투입이 됐고요. 아. 네, 1루에 네. 이제 이정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정정해 드리도록 하죠. 아, 김경민 선수가 그 와중에 이제 또 삼진을 당했고요. 아웃카운트 두 개 주자 1, 2루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중견수 김경민 선수는 오늘 좀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요. 좀 아쉬울 수도 있겠군요. 야구가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앞으로 또 많은 기회가 오겠죠. 바깥쪽 높게. 저는 아까 무사 2루의 찬스에서 지금 5번 김경민 선수한테 번트를 네네. 지시하지 않고 강공을 했던 게 저는 눈여겨보고 싶은데 그렇죠. 이현수 감독이 그 나름 인정하는 타자라고 느껴졌거든요. 네네. 다음 경기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감독이나 그렇게 한 선수씩 믿는 선수들 있잖아요. 오더즈에 가장 먼저 이름 적는 선수라던가요. 네. 그거를 있겠지만 절대 이야기는 안 하죠. 그렇죠. 네. 네. 저희도 이제 김경민 선수라 추측을 할 뿐이죠. 네. 네. 투볼 타석의 좌익수 김경민. 저희가 좌익수 김경민 선수지 중견수 김경민 선수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2412로 김영우. 아, 이게 들어옵니다. 2&1. 자, 급하게 또 사인을 보냈던 3루 코치의 사인이 있었고요. 거의 박하니 선수만큼
많이 돌리네요 배트를.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지금은 그 아주 느린 변화가 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떨떠름 표정이죠. 2&2입니다. 지금도 슬로우 커브에 가깝다고 네, 봐도 될까요? 좀 네.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열받았어요 지금. 2 아웃. 2&2. 주자도 1, 2루. 그리고 2번 김경민 선수입니다. 가 이게 갑니다. 중견수 머리 뒤쪽 넘어가기 전에 잡아내네요. 다행히 김영우 선수의 투입은 실점을 막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요. 잘 맞은 타구가 너무 정면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3-1 유지된 채로 자 8회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이닝에도 기회가 또 왔었는데 네. 일단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 대주자를 두 선수 모두 기용을 하면서 지금 한차현 선수가 2루 대주자, 이정우 선수가 2루 대주자였습니다. 네. 지금 네네. 늘 말씀하셨지만 경희대학교가 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뭔가 이제 두 번에 네,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전유물인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네. 경희대학교도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두 이닝 최선을 다하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타석을 준비하는 선수 아마도 이제 3번 타자 김태진 선수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3, 4, 5번으로 이어지는 타순에서 벤치에서 긴급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을 외치고 선수들이 들어서는데요. 이번에도 결국 이겨내야 할 상대는 윤중현 선수입니다. 윤중현 선수는 여태까지 크게 위기 없이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 4, 5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3, 4, 5번을 이번 애가 고비가 되겠네요. 아, 저희 기록실에서 계속 저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한차현 선수가 아니라 2루에는 이호현 선수가 맞고요. 네. 네. 류효승 선수 대신에 이정우 선수가 투입이 된 것이 맞습니다. 다시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기록실에서 올라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8회 말 3점 차에 네, 리드가 있긴 김태진. 있지만 네네. 이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바깥쪽 네. 지금 그 윤중현 선수가 지금 마땅한 그 어려움이 없이 지금 왔어요. 네네. 게다가 이제 3, 4, 5를 상대하는데 그렇게 보면 한양대 최채영 선수는 역경을 이제 한산 두산 넘어서 완투를 했잖아요. 네. 네. 파울. 8회 말 선두 타자 김태진 볼 카운트 2&1. 자 몸 쪽인데 3&1이 됩니다. 지금 윤중현 선수도 셋업 포지션에서 움직임이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빨리 네. 갈 때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네. 그 투수들이 갖고 있는 리듬이에요. 아, 그 작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리듬으로 공을 던지게 되면은 그 되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옵니다. 풀 카운트. 그 피처들이 그 견제를 하거나 타자의 타이밍을 뺄 때도 보면 공을 던지는 간격을 조정하거나 네네. 혹은 일부러 늦추거나 빠른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타격 하지만 높이 뜨는군요. 중견수 콜을 합니다. 살짝 내려와서 잡아내고 아웃 카운트 추가. 이번에도 풀 카운트까지 갔습니다만 또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윤중현 선수가 네네. 노련하네요. 그 지금 뭔가 그 간 그 논간과 네네. 선수를 상대하는 그 타자를 상대하는 게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 지난해 63이닝을 혼자 소화했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네. 여유가 또 있군요. 네. 경험을 떠나서 저런 여유라는 거는 참으로 억만금을 줘도 구할 수 없잖아요. 참으로 가지기 어려운 덕목이죠. 그렇죠. 아 여기서 초구 스트라이크.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각종 그 산업적인 내용에서 정말 능력은 대단한데 부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공은 네. 있고 굉장히 일은 정말 저대로 처리해야 돼 여유가 있는 분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만큼 가지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저도 항상 중계할 때 아직 그 여유가 좀 부족해서 문제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 다 끝나고
내려가서 윤중현 선수한테 기 좀 받아와야 되나. 자, 타석에 김태선 선수 4번 타자입니다. 바깥쪽 낮은 공. 타고난 천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 LG에 그 제가 했던 노송이라고 했던 김용수 선수. 네네.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자, 타격. 자, 지금 1사의 4번 타자 김태선인데 풀카운트가 2&2가 됐고요.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볼 뿌려봅니다. 또 뜬 공이군요. 자, 유격수가 콜 그리고 뜬 공 처리. 3, 4번을 뜬 공으로 모두 처리하는 윤중현입니다. 자, 이번에 유격수 이호연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저 7번 유격수 그리고 타격이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넥센 김하성 선수가 그런 타입이고 오지환 선수도 오지환 선수도 7번이죠. 그 네. 원전은 그 이제 국민 그 개구리 번트 했고 뭐 7관왕을 했던 김재박 선수 네, 그렇죠. 감독입니다. 네, 김재박 감독이 가장 먼저 네. 보여줬고요. 자, 지금 3루수 달려갑니다. 위험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뜬공 처리. 3자 범퇴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9이닝 이 아직 남아 있는데 조금 전 그 모였던 효과가 발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늘 네. 얘기하는 정신력이라는 부분인데요. 뭐 삭발을 하거나, 네네. 혹은 뭐 모형 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집중도와 그거를 하는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 자체를 제외한 트레이닝,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어떤 정신력 이런 건 다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결국 사족이고 선수 맞습니다. 본연의 것만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의 지도, 코치의 지도보다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야구는. 그렇습니다. 네. 자, 여전히 마운드에는 김영우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9이닝을 소화하겠 9번째 이닝. 마지막 김영우 선수가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여전히 몸을 풀고 있는 투수는 또 있습니다. 현재 경희대 벤치 쪽에는 백넘버 40번 김보경 선수가 여전히 몸을 풀고 있고 여차하면 또 투입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화면에 나오는군요. 지금 내일도 경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주말리그를 네.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사실 내일 경기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경희대도 네. 지금 12번 선수죠. 이동현 선수도 몸을 같이 풀고 있는데요. 자, 이제 타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균관 대 16번 선수, 7번 타자 김기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자, 김영우 선수, 그냥 제 눈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만 보면 아직 고교 선수 같아요. 뽀송뽀송하네요. 네.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대학 선수들이지만 네. 아직은 다 어리게 느껴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 이전에 물론 깨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25이나 되고 나서 자기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분발해서 나중에 훌륭한 야구 선수를 거듭나게 다시 한번 바라는 심정입니다. 네, 자,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원 앤 투. 참으로 애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건장하다가 아니라 통통한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귀여운 이미지의 김영우 선수. 천하의 선동열 감독, 이종범 그 지금 현재 해설위원 이런 분들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좀 아 놀랍죠. 놀라울 정도로 좀 가녀리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좀 길게 늘여놔서 그렇지 이정우 선수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맞습니다. 겠더라고요. 눈썹이 네. 똑같아요. 네. 자, 돌아가지 않았고 풀 카운트입니다. 그 이정우 선수를 볼 때 뭐 이대호 선수나 같은 생활을 했던 선수들은 느낌이 남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이세 선수들이 가진 부담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못하죠. 네. 타격 1루 땅볼로 처리됩니다. 베이스 같은 데서 만나면은 농담 삼아서 너 옛날 내가 어렸을 때 그렇죠. 뭐 삼촌이 이런 얘기, 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 하겠죠. 네. 네. 자, 첫 번째
타자 김기훈 선수 풀카운트에서 땅볼로 처리가 됐고요. 자 지금 1루 쪽 화면을 비춰줬는데 정수환 선수 자 변화구 몸 쪽 가까이 붙여봤습니다. 타석에는 27번 정우영 정우영 선수가 지난해의 기록이 53타수 18안타 3할 4푼 5개의 타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1사 주자 없이 원앤원 타격 자 뜬공 3루수 유격수 3루수가 처리합니다. 뜬공이 내야에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네네. 대부분 다 이 공의 구위에 밀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히려 타이밍이 늦었을 때 위에 그 특플레이가 많이 나옵니다. 네. 3루수 김태선 선수의 모습을 잡아주고 계신데요. 자 몸쪽 낮은 공 현재 타석에는 오늘 저희가 또 처음 소개해드리는 선수입니다. 이준 선수고요. 지난해 대학 루키 시즌을 보냈고 67타수 23안타 타율 4할 6푼 9리 16개의 11개의 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오기가 있었군요. 67타수 25안타 3할 7푼 3리의 기록 다시 한번 유격수 플라이아웃 기록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도 전에 김영우 선수가 9회 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또한 이 제가 이제 경험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런 그 내야에 뜬 공이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는데 네네.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외야 뜬 공보다 더 어렵다고 훨씬 어렵죠. 그 외 그 네. 기아의 김선빈 선수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놓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주자 말루의 노아웃에 굉장히 큰 소리를 무서워서 너무 큰 소리를 쳤다가 제 뒤에다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런 경우는 뭐 네. 아직도 그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없는 게 프로 선수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 선수들의 트라우마들 중에서 이 강한 공은 잘 던지는데 약하게 짧은 공 못 던지는 선수들도 꽤 돼요. 이제 그게 투수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불안불안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굉장히 많은 멘탈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야구 지도자 선수들이 그 멘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 기능, 근력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훈련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 이 멘탈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군요. 멘탈만 갖춰진다면은 뭐 프로에서 곧바로 1군에 뛸 수도 있을 만한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지금 현재 마운드는 역시 윤중현 선수입니다. 마지막 공격이죠? 네. 또 타석에는 등번호 9번 박재석 선수, 6번 타자. 타격 바운드 크게 튀었고요. 요런 타구입니다. 여기서 간결하게 마지막까지 저런 게 투혼인데요. 네. 헤드 퍼스트를 한번 시도해봤던 투혼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바람직한데 네네. 사실은 지금 땅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루에 헤드 퍼스트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리고 시간을 따지면 그렇게 빠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걸 더 느리다고 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다큐로 네. 한번 찍었는데 그냥 네. 발로 뛰는 게 더 빠르다고 나오긴 빠르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빠르죠. 근데 이제 이게 네. 팀의 어떤 그 투혼이나 자기의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정신적인 예전에 부분이죠. 김동주 네. 선수의 예를 들어보듯이 어깨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한 선수의 커리어에 큰 치명타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고 또 그와 못지않은 게 피처들이 그 맨손으로 공을 땅볼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것도 굉장히 위험. 니퍼트 선수가 그걸 좀 하다가 많이 지적받죠. 그렇죠. 맨손뿐만 아니라 스파이커를 신은 발도 되지 말라는 맞습니다. 투수 코치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그 말처럼 안 되는 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몸이 가서 급하니까요. 네. 네. 코너 수비하는 내야수들 보면 일단 몸 던지고 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열정, 그 다음에 그 투혼 정말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렇죠. 네. 지향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또 선수들의 미래를 위한 부분이니까요. 자, 스트라이크 두 개 연속으로 꽂아놓고 이번엔 볼입니다. 한번 빼봤던 윤중현. 타석에는 포수 이청현 선수인데 뭔가 무난무난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윤중현 선수의 이 마운드에서 소화 능력이군요. 그 다시 한번 과거에 그 선동열 감독이나 뭐 이런 그
잘 유명한 선수들의 피칭을 보면 네네. 뭐든지 이런 것처럼 쉬워 보여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게 능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 교체가 있었는데 아직 기록실에서 연락이 없습니다만 김정호 선수가 빠지고 포수 김찬중 선수가 들어온 것 같군요. 정정해드리죠. 27번 정우영 선수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지금 우엑스 플라이 아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자 우엑스 플라이 아웃 경희대 포수 이청현 선수는 물러나는군요. 자 대타를 기용합니다. 경희대학교 6번 김영도 선수군요. 네, 일단 지난해에는 출장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화면에 일단 많이 잡히는 조평환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이름처럼 평안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네. 오늘 활약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일본에서 물꼬를 터줘서 지금 거의 승리 직전까지 만들어준 그 화면에 주요 선수입니다. 잡힌 것도 좋은 모습으로만 잡힌 거고요. 네. 평안하다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좀 열심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몸쪽 잡아주지 않는군요.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원, 마지막에 타투스라. 근데 그 연세대학교 오늘 아침에 던졌던 김동우 선수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 확실히 다르네요. 잘 던지네요. 그렇습니다. 제구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네. 무언가 이렇게 마운드에서 여유가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볼 두 개를 던지고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도 3볼에서도 메이크업 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자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타격 파울이군요. 2&1 싫다면 쳐라 이런 듯한 느낌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빼는 것 같다가도 말이죠. 네. 그러니까 피처의 가장 큰 덕목은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잡는 능력이에요. 그게 참 쉽지 않으면 쉬우면서도 네네. 어려운 일입니다. 캐처 정우영 선수가 일단 오늘 계속 이끌어주고 있는데 한가운데 이번에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정우영 선수도 네네. 그냥 조용하면서 묵묵히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캐처 포수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그만큼 큰 거예요. 네. 아까 그래서 이제 화면에 좀 길게 저희 PD께서 비춰주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공이 계속해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2&2 타석의 대타 김영도 자 여기서 참 예상이 안 되네요. 뺄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한가운데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타격이 됩니다. 2루수 키 넘기면서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2루까지 뛰지는 못하는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선언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마음 먹고 돌려봤는데요. 호쾌한 안타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타자 마음도 어차피 마지막이 될 거면 일단 한번 휘두르고 보자라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처럼 제가 잡은 기회지 않습니까? 네네. 대타로 이럴 때는 진짜 모든 걸 보여주고 싶죠. 절실하고 네. 자 타석에 최근수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그래서 지명 대타로 나오는 프로야구 주전 선수들 혹은 대타로 나온 선수들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리듬도 그렇고 호흡도 딸리고. 자 이번에는 볼이 선언됩니다. 1&1 참 그래서 가끔 이제 좀 하위 지명이나 힘들게 버틴 선수들이 지는 경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펜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아 여기서 2루수 다시 한번 안정적인 수비에 1루에 보내면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 챙겨내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조금 맥이 빠진 듯한 모습의 최근수인데요. 네. 오늘 이동훈 선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1실점이었고요. 잘 던졌습니다. 네. 네. 그 뒤를 받쳐줬던 윤중현의 활약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오늘의 네. 경기였습니다. 오늘 첫 경기 두 경기 모두 투수전이었는데 네, 네. 이 사이드암이나 쓰리쿼터성의 선수들에 대한 네. 희귀성과 이 선수들이 네, 네. 선발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 좀 총평하는 소감을 한번 해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네. 경기라는 부담감들도 있었고요. 네네 개막전이고. 네, 그리고 그때 네. 무엇보다도 대학 야구라는 것들이 이런 수준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네. 선수들 자체는 굉장히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린 선수들이 앞으로 한국 야구의 동량이 되는 그런 그 기회가 되기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오늘 막 저희가 개막을 했고요. 네. 이번 시즌 내내 네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보내드린 두 번째 경기 4-1로 종료가 됐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이곳 행성에서 새로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 해설의 이 알창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